자, 김수지 선수가 초반에는 무릎의 재활 관계로 뭐 처음은 풀로 뛰진 않았지만 오늘 경기의 중요성을 봤을 때는 김수지 선수가 출발을 하고 있고 네. 자, 이원영 선수가 마음 놓고 밀어드셨습니다. 레이나토 코쿠의 서브. 왼쪽 대각선 공격. 박혜민 선수 브라카부터 했죠. 네, 이원정 선수가 아마 네트를 건드린 걸로 보입니다. 자, 블로킹은 맞지 네, 않았는데 네네. 마지막에 끌고 내려오면서 지금 네터치가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이원정 선수죠. 네, 올라오면서 지금 네터치 범실이 됐네요. 메가이 서버 김은경 쪽이었고요. 왼쪽에 김은경 스파이크 받아올리는 메가와트. 왼쪽에 치아의 공격인데요. 밀리는군요. 치아도 너무 의식하면 안 돼요. 일단 그 하이볼에 대한 부분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어택 커버하는 선수들 믿어도 됩니다. 네. 자, 메가와티의 수비. 네. 전위의 치아 선수의 공격이었는데요. 바깥쪽으로 밀리면서 초반에 4대4 동점. 김투지의 서브. 김투지가 뭐 직전 경기도 서브가 좋았잖아요. 왼쪽에 지아, 옐레나가 네, 맞고 터치아웃이었습니다. 지아 득점. 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홍보생명의 그 6명의 선수 중에 이원정 선수이 아무래도 세타 중에는 높지만은 네. 현재 높이 중에서는 가장 낮기 때문에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아 선수가 전위로 올라왔을 때 지아 선수를 더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원정, 김현정이 때립니다. 따라가죠. 자, 박혜빈 넘어집니다만은 마지막에는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려운 수비를 메가 선수가 좀 더 침착하게 해줘야 되고 네. 자, 초반에 흥국생의 서브 리시브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일단 그 서브 리시브가 되지 않았을 때는 공격수를 네. 믿고 이원영 선수가 차분하게 해줘야 되고요. 오늘 경기는요 네. 양 팀의 초반 이 기세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김현경도 진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받아올리는 지하 약간 길었어요. 마지막에 밉니다. 처리해줍니다. 키가 크니까요. 네네, 키도 크고 저 일단 저 체공력이 있으니까 사실 미들브로크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타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볼 처리. 네. 자, 행운의 득점이 됐습니다. 오늘 미들브로커 쪽에서 조공현 선수가 첫 득점을 먼저 터뜨리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한 점 차이. 주건이 박건이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영 선수의 서브. 아, 레이나 토코쿠가 지금 리스브를 많이 해요. 왼쪽 네. 터치아웃 만드는 옐레나. 자, 레이나 선수는 사실 마음 놓고 해도 될 듯 싶어요. 지금 본인이 좀 흔들렸으나 아무튼 김미연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옆에 선수를 믿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테크닉을 충분히 보여줘도 됩니다. 자, 레이나가 받고 옐레나 선수가 이제 공격하는 그런 패턴의 플레이고요. 김차라 이동 공격. 이번에는 왼쪽인데요. 받아올리는 김현경. 자, 좋은 리스브. 백어택 갑니다. 그리고 나이스 백어택. 볼을 달랜다는 것이 이번엔 빌렸네요. 네네. 나가던 토스가 너무 밖으로 나왔고 자, 메가티 선수가 이 체육관에 또 처음이란 말이죠. 네. 모든 선수들은 처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스텝을 잘 맞춰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주중 경기입니다만 네. 이곳 인천 삼산 체육관에 한 2,000명 정도의 관중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네. 받아올리는 지아. 중앙 백어택 준비도 했죠. 박혜민 선수가 살렸습니다. 자, 백슬라이드 이동 성공이에요. 네. 자, 박은진도 오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지금 정적인 플레이에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힘들어야 상대는 더 힘들기 때문에 부지런히 네. 움직여줄 필요가 있겠고 자, 초반에 그 콜사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박은진과 이주아 선수의 이 중앙 대결도 네. 볼만한 그 대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아의 서브. 자, 너무 5번 자리 쪽으로 많이 틀었네요. 그러게요. 이 박은진 이주아 말씀하셨잖아요. 네. 역시 항상 쌍벽을 이루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8대7입니다. 잠시 후에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천입니다. 할인이 안 됩니다.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적립은 어렵습니다. 그게 정석입니까? 우리는 정석대로 하겠습니다. 카드의 정석, 우리 카드.
한국생명과 정관장의 두 팀의 1라운드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한국생명은 초반에 3연승, 불꽃 네. 3연승. 반대로 정관장은 5일간의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고 다시 재충전을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메가 선수가 어제도 아포지 스파이크의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타점이 중요해요. 네. 안정적인 서브, 왼쪽에 스파이크! 살리죠? 자, 지하가 넘깁니다. 셋업 됐습니다. 가운데 왼쪽. 빠르게 가야 가운데 돼요. 왼쪽. 왼쪽. 부식으로 미는 볼. 노란 선수가 살리고 있죠. 왼쪽 스파이크! 블록킹! 이게 매치업이에요. 지금 전위에 두 명의 공격이 있을 때 메가 선수를 1번으로 누가 막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네. 가장 높은 엘레나, 김수지 선수가 둘이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좋았어요. 이번 시즌 본인의 다섯 번째 블록킹을 잡고 있는데요. 순간차 되면서 메가와 팀이 득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느낄 정도였는데 서브 득점이군요. 결국은 이게 전술이라고 봐도 제일 좋은 것이 지하 선수에게 이렇게 넣어주면 지하 선수 후위 공격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네. 두 명의 선수가 메가 선수를 특별히 막고 있거든요. 서브 공략이 좋았습니다. 타임아웃 고이진 감독. 리시브 안 됐을 때 그 준비 그 다음에 채나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돼. 리시브가 안 될 것 같으면 동승을 빼지만 리시브가 잘 됐을 때 가정해서 뭐라 가운데를 엘레나 뒤에서 가운데를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놓고 파이팅 해놓고 근데 엘레나 앞에서 엘레나 앞에서 우리가 해버리는 얘네가 너무 심장을 나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한 2, 3일 전에 연말선 센터의 손목 쪽에 약간의 부상 때문에 오늘 김철환 선수가 출장을 하고 있는 정관장이고요. 5일 동안의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을 충분히 마치고 오늘 한국생명을 만나고 있는데요. 김철환 선수도 기회가 온 거잖아요. 선수는 멍석을 깔아줬을 때 대주를 보내줘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연승도 연승이지만 땀을 상당히 많이 흘렸거든요. 짧은 이동 블록킹에 막히는 오히려 지금 읽혔다고 보는 이유가 아예 레이나 선수는 가운데 지하 선수를 보지 않고 1대1로 가서 레이나 선수 높이가 상당하잖아요. 네. 이 브로킹은 굉장히 잘하는 레이나 선수입니다. 자, 1대1에서 공격수가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 좀 더 과감한 공격수를 상대적으로 레이나 선수가 시작이 작은 편인데 지금 타이밍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있는데 한 번 더 브로킹이 통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메가와티 연타로 돌립니다. 이번 이번엔 김연경 엘레나 스파이크 재미나게 분석했고 지금 윤호 선수도 윤호 선수지만 메가와티 자꾸 밀리는데요. 이게 브로킹의 효과예요. 메가와티가 많은 득점으로 하긴 했지만은 완전히 볼을 힘있게 외국인 선수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테크닉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정직한 공격을 하잖아요. 네. 이거를 완전히 철저하게 마크를 하고 있는 한국생명입니다. 다섯 점까지 점수가 벌어지니까 다시 야메선 센터로 이제 교체하고 있는 고인진 감독의 전술이고요. 이동을 해도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동석 공.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자 빠른 박자로 박은진 선수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박은진 선수도 지금 똑같은 플레이를 할 게 아니라 짧게 갔다 길게 갔다 어떤 그 변화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래도 홍승명 오늘 그 브로킹 타이밍이 아주 좋습니다. 반대로 짧게 뜨니까 그 브로킹 타이밍을 피할 수 있었던 시즌 상대전 박은진 자 마지막에 스윙 스피드가 3박자 이상 빨라요. 이게 뭐 선수들끼리도 이야기하고 바라봤던 분들이 그 레이나 선수에게 기대를 많이 했던 이유가 물론 뭐 처음부터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이런 공격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보기보다는 굉장히 체공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일본에서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 팀 코어 프로젝트의 일원이었던 레이나 토코쿠가 이번 시즌에 6위로 받았거든요. 리셉을 합니다. 메가와티! 나갔나요? 초반에 메가와티가 이렇게 득점을 하지를 못하면 본인의 불안 심리도 올라올 수 있는데요. 그럼요. 그리고 볼에 대해서 완전하게 힘을 실을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되고 이게 한쪽 길이 막히면 네. 한쪽 길은 복잡하게 되잖아요. 정관장 팀에서 블로커 터치 도드람 2023, 2024 V리그 한국생명 스타팅 라인업 확인해보겠습니다. 1번 자리 아웃사이드 히터 레이나도 코쿠, 2번 미들블로커 이주아, 3번 세터 이원정, 4번 아웃사이드 히터 김연경,
5번 미들 블로커 김수지, 6번 아퍼지 스파이커 윌로우 존슨, 리베로 김혜란 선수입니다. 자, 2연정 세타를 끼고 김연경과 이주아가 옆에 있죠. 예. 자, 결국에는 이제 두 선수가 공격을 더 전이해서 두 명일 때가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서 정관장입니다. 1번 자리 세터 염혜선, 2번 아웃사이드 히터 이소영, 3번 미들 블로커 정호영, 4번 아포지 스파이커 메가와티, 5번 아웃사이드 히터 지오바나 밀라나, 6번 미들 블로커 박은진, 노란 리베로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메가 선수가 4번 자리부터 시작을 하고 지금 그 라인업을 보면은 네. 윌로우 선수가 박은진과 지아 선수를 두고 두 번 그 같이 돌아갈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예. 두 팀 모두 아웃사이드 히터가 세터 뒤에서 도는 백어더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전영화 주심, 정준호 부심이 함께하고요. 이명희 경기위원과 성혜연 심판위원이 배정됐습니다. 추격자, 과연 두 팀 가운데 어떤 팀이 승점, 그 가운데에서도 한 경기에서 따낼 수 있는 최다 승점인 석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사실 이 승패에 따라서는 리그의 판도의 흐름이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이제 싸움이 시작을 하고요. 네. 자, 밀로우 선수가 이제 블로킹이 지금 상대가 저렇게 높은 팀하고 지금 처음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의 어떤 그 공격 패턴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정관장 블로킹 부문 3위에 자리하고 있고 윌로우 존슨은 V리그 데뷔 이후에 두 경기 6세트를 뛰면서 공격 성공률 45.2%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두 팀 간의 시즌 5차전 경기입니다. 1세트로 들어갑니다. 1번 서버 염혜선, 레이나가 받고 이원정 짧게 5어택 윌로우 라인 안쪽. 자, 지금 염혜선 선수는 지금 이제 정관장에서는 레이나 선수한테 지금 서브를 집중력으로 때리기 시작을 지금 했어요. 네. 레이나 선수의 시즌 리시브 효율은 26.9%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윌로우도 첫 득점. 이게 출발이 좋고 좀 중요하거든요. 시즌 서비스 12개 2주와 한손 연결, 비속공, 굴었다가 푸싱, 언더핸드 연결, 오픈 스파이크, 라인 안쪽, 김연경! 자, 지금의 연타는요, 이소영과 노란이 좀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네. 자, 지금 속공이 연결이 안 됐고 김연경 선수가 제자리에서 컨트롤 미팅이거든요. 그렇죠. 오른 주먹을 날리고 있는 아본단체 감독, 연속 득점의 흥국생명, 이주아, 6번 자리 이소영, 염혜선 뒤로 백 오픈 스파이크 어택 커버됩니다. 이번에 언더핸드로 뿌려주고 원스텝 연타로 돌렸어요. 뚫어냅니다. 메가. 자, 지금 보면 서로 그 상대의 서브 리시브를 지금 한 선수를 타켓을 삼아서 네. 아, 그 선수를 좀 흐트러뜨리면 전체적인 리듬이 깨질 것이다 라는 그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듯 합니다. 모든 팀들이 경기에 들어갈 때마다 상대 팀 목적타 서브 1번, 2번 후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5번 자리에 김연경, 이원정, 백엘, 김수지, 언더핸드 디기, 이소영 왼쪽으로 뿌렸는데 가운데에 떴어요. 찬스포로 흥국 이원정, 다시 라이프백어 택 건져냅니다. 터치아웃 윌로우 존슨. 자, 지금은 밀렸죠. 윌로우의 지금 공격은 조금 밀려나가는 감기는 볼이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이 좀 어려웠는데 네. 자, 이소영 선수가 해결을 못하네요. 일반적인 라이프백어 택보다는 좀 안쪽이었어요. 그렇습니다. 3대1 두 점차. 이원정 오버핸드로 잡고 염혜선 왼쪽 빅어펜 뚫었습니다. 지아. 자, 보면 지아 선수가 4번 자리 그 부분에서 리시브를 하고 갈 때 보면은 네. 오히려 리시브가 잘 되면 리시브를 하고 가는 게 저 선수의 어떤 그 이 공격 리듬을 보면은 네. 상당히 괜찮아요. 받지 않고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 그런 뭐 절대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예. 일단 받았을 때 잘 리듬을 탄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저고영의 서브 레이나 이원정 높게 낮은 속공 디그 연결 백스텝 언더핸드로 짧게 넘겼습니다. 이번에 누구에게 백시로 가는군요. 윌로우 존슨. 자, 일단 빠르게 앞서고요. 지금 이원정의 백토스 윌로우 선수가 왼손을 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잘 그 좋은 활약을 좀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버지처럼 왼손을 쓰고 있는 윌로우. 김연경의 서브. 염혜선 백 시간 차로 파고듭니다. 언더핸드 디그. 이원정 왼쪽 갑니다. 레이나 블록.
페인트 앞에서 디그 박현진 뒤로 원스텝 메가와티 김현경의 기가 막힌 수비 그리고 뒤로 연결 투스텝 오프 스파이크 언더핸드 디그 염혜선 자 백스텝 푸싱으로 갑니다 앞에서 건져냈고 오른쪽 윌로우 트러블러 정확하게 올리는 이소영 염혜선이 건졌어요 오픈 스파이크 하지만 정확한 미팅은 아니었습니다 왼쪽 7번 푸싱 가장 긴 랠리 이어집니다 오른쪽으로 메가바티 직선 아웃입니다 자 지금은 너무 빠졌죠 네. 아, 지금 전체적으로 유효브로킹은 한국생명이 조금 더 초반에는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예. 결국에는 지금 블로킹으로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브로킹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5대 2석 점차 김현경의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서브 아, 지금 짧게 봤거든요 네. 이소영 선수가 많이 나가야 있기 때문에 코트 중앙에 빈 곳을 순간적으로 봤는데 사실 김현경 선수가 풀타임급으로 뛰는 선수들 주축 선수들 가운데에서 서브 범실 대비 서브 이스가 더 많은 몇 안 되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메가의 서브 김현경 정확하게 올립니다 이원정 왼쪽 레이나 1대1 상황 연결했어요 백어택 메가 아, 다시 아웃이에요 자 이거는 메가 선수가 왜 그 자신감 없이 올라가면서 빨리 때려야 되거든요 네. 볼이 내려왔어요 조금 전에 또 고이진 감독은 위에서 빠르게 처리를 했어야 한다. 그렇죠. 자, 밀렸단 말이에요. 네. 자, 그렇다고 스윙이 빠른 것도 아니고 뭔가 조금 그 결정을 못 하는 그런 스윙이었어요. 김수진 서브 6번 자리 이소영 연에서 백에이로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수비 위치 그리고 멈칫하다가 넘겼어요. 오! 아하. 김현경 처리성 볼이었거든요. 그렇죠. 처리성 볼이고 자, 지금 김현경 선수가 지금 6번 자리에서 지금 수비를 지금 잘 했거든요. 네. 자 저런 것들은 볼을 처리하기 전에 메가 선수가 무릎을 꿇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군요. 볼이 정말 짧아서 네.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 빼놓고는 하면 안 돼요. 예. 김수재 연속 서브. 1번 자리 노란 염혜선 비석권 늦어요. 2초. 이조의 블로킹과 함께 스코어는 8대3 핑크 스파이더스 5점을 앞서갑니다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입니다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잇치 오,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잇치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잇치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잇치 답답한 코막힘 새로워진 오트리비네스로 해결하세요. 단 25초 만에 작용하여 코막힘을 빠르게 해결합니다. 오트리비네스로 굿나잇. 코막힘엔 새로워진 오트리빈에스. 블로킹 부분 4위에 이주아의 단독 블로킹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박은진 선수의 속공이요. 늦어요. 네. 늦고 이게 지금 이제 거리가 긴 만큼 빨리 쏴주든지 아니면 좀 땡겨간다든지 예. 지금 메가 선수의 후위 공격도 아웃 나갔을 때 보면 지금 정관장의 공격수들이 보면 마지막 도약이 네. 조금 좀 느려요 아. 경쾌하게 빨리 떠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주아와 박은진 5점을 앞서가는 흥국생명 김수지 연에선 왼쪽 퀵오픈 치아 김현경 디그 볼 밑에서 셋업 퀵오픈 갑니다 수비 성공 이소영 메가 연결 투스텝 오픈 스파이크 블록아웃 치아 자 밀려나갔죠 결국에는 빨리 때리기 때문에 이주아 선수가 왼손이 들어오기 전에 왼손에 맞고 밀린단 말이에요 네. 이제 저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일단 빨리 때려야 됩니다 예 위에서 빠른 처리를 하고 있는 지아 선수입니다 오랜만에 사이드아웃에 성공한 정관장 지오바나 밀라나 시즌 서브 부분 7위 서브 에이스 19개 범실 61개 있습니다 레이나 이원정 왼쪽 빅오픈 깨끗합니다 레이나 아 좋네요 이번에도 레이나 선수가 5번에서 받고 바로 4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동을 하지만은 공격의 리듬이 정확하게 지금 맞았죠. 아,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은 오, 서브 득점까지 연속 득점. 10대 4. 윌로우 존슨. 자, 일단 홍승민 첫 출발이 좋네요. 윌로우 존슨의 시즌 세 번째 서브 에이스.
선수들은 못 느끼겠지만은 진짜 니네가 요 분위기를 빨리 느껴야 돼. 네. 내가 아까 얘기, 지금은 기술적인 얘기를 할 게 없다니까. 니네가 움츠려져 있으면 안 돼. 이게 초반 이제 시작했잖아. 자본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좋은 경기 했을 때 생각하면서 하나씩 25부터 그 다음에 쟤네가 우리가 블록킹 준비한 거 그걸 먼저 하라니까. 가자. 자, 이제 이게 참 그 어려운 얘기지만은. 네. 마음은 편안한데 몸의 준비는 다 돼 있어야 돼. 이게 긴장이 정말 경기에 필요한 긴장도만 살짝 있어야지 너무 없어도 되고 안 되고 너무 과해도 안 되거든요. 윌로우의 서비스가 6번 앞에 아주 짧게 떨어졌습니다. 하근진의 연결 이게 붙었어요. 어택커버 됩니다. 짧게 속공으로 갑니다. 앞에서 건져냈고 김혜란 원스텝 드롭 연타 직선 쪽 연해서 백어택 메가 뚫었습니다. 그렇죠. 빨라야 돼요. 네. 일단 세타선에서 빼줬을 때 공격수가 들어오면서 만나는 그런 시점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예. 앞서 메가의 라이트 백어택이 여러 번 범실이 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강하게 때린 건 아니잖아요. 네. 5대 15점 차 박은진. 이번 시즌 서브에이스 6개, 범실 15개. 레이나 흔들립니다. 김혜란이 올리고 왼쪽 앞에는 큐블럭 오픈볼 어택 커버. 다시 레이나 오픈 푸싱 정확합니다. 참 영리하네요. 자, 그러니까요. 자, 일단 서브는 첫 번째 서브는 서브를 지금 흔들어 놨는데 네.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푸싱 동작에 지금 지하 선수의 수비가 늦어요. 예. 11대 5 레이나의 서브. 이소영 염혜선 가운데에서 돌렸습니다. 높게 띄워놓고 후위 연타 디그 성공. 노란 연결 백어택 메가와티 한손 디그 터치아웃. 자, 그러나 브로킹에 맞고 나가는 거 이현정 세타 지금 일단 놓치지는 않았죠. 예. 근데 저런 것들이 온전히 다 잡지 못하더라도 대버로 태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잡을 수 있어요. 예. 6대 11 따라가고 있는 정관정입니다. 염혜선 레이나 흔들립니다. 언더핸드 연결 때릴 수 없는 볼 짧게 넘겼고 이때 센터라인 7번 범실이에요. 윌로우 선수가 두 손으로 지금 상대 2번 자리를 보고 찌를 때 그렇습니다. 발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갔다가 그 몸이 이제 앞으로 가버리니까 네.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죠. 넘기고 그렇죠. 아유, 마지막에 오른발이... 돌아올 때 턴할 때 네. 대부분 저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렇군요. 7대 11 득점 차 정관장의 연속 득점 염혜선 레이나 쪽에 목적탑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직선으로 뺍니다. 라인 안쪽 김현경. 자, 정확한 코스죠. 네. 정확히 연결이 안 됐을 때 사이드아웃을 돌리면은 그 다음에는 사실은 다른 것들은 더 편해질 수 있고 또 반대로 서브를 잘 때려가지고 상대가 리시브가 흔들어졌는데 예. 그 부분에 수비가 안 되면은 이거는 서브 잘 때린 게 효과가 없는 것이죠. 이주환 서브 언더핸드로 올립니다. 왼쪽 빅오픈 직선 이소영. 자, 지금도 이소영 선수 리시브가 완전치는 않았는데 본인이 해결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안 좋아졌을 때 그거를 해결을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소영. 사실 최근 정관장이 3연승을 탈 때 이소영 선수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가공할 만한 득점력 상당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돌아 들어갑니다. 이동 공격 김수지. 이동 구문 8입니다. 자, 지금은 이소영 선수가 이제 중앙에 레이나나 선수한테 서브를 때렸거든요. 근데 너무 약해요. 네. 너무 약하기 때문에 뭐 가볍게 지금 서브를 치고 하면서 김수지의 오른쪽 외발 이동 공격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에 앞서 레이나가 받을 때는 좀 예리한 서브를 보여준 바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정면이 아닌 어깨쪽 라인 안쪽입니다. 서브에이스 이원정. 자, 이원정 선수 지금 이소영 선수가 지금 1번 자리 쪽에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네. 그 뒤쪽에 공간을 잘 봤죠. 정관장 타임아웃. 지금 봐봐 내가 우리가 김영경이고 뭔가 필요 없다니까 우리가 늘 준비한 거 공이 오픈 공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 여기를 안 잡으면 어떡할 거야. 여기는 수비한다니까. 지하도 쟤네가 런 가거나 빼게 하면 다 크로스 잡으라니까.
요 라인을 수비하니까. 저 우리가 하자는 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뀌어야지. 네. 상대가 그리 하는지 아는데 지금 모르면 안 되지. 네, 하나씩 거의 지금 감독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예. 상대가 타이트하게 연결이 잘 돼가지고 이루어진 플레이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양각 흐트러졌을 때 그 볼 꼬리는 대부분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못 잡은 그런 그 하나, 두 개, 두 개, 세 개 그런 부분의 아쉬움이에요. 백에인 내지는 조금 전에 런 김수지 선수가 세터 뒤로 돌아 들어가는 이동 공격에 대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14대 8, 6점 차 이원정 1번 자리로 들어갔고 뒤로 줍니다. 백시 강타 이원정 디그 팬케이크 살렸어요. 볼인 플레이 이소영 염혜선 왼쪽 지하 페인트 디그 왼쪽 갑니다. 구블로 강타 김현경 저걸 알아야 돼요. 그냥 안 때리거든요. 엄청난 그러니까 각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폼에서 뭐 180도 바꾼 방향이란 말이에요. 모션은 직선을 보여주는데 볼이 이어지는 진행 방향은 완전히 반대쪽이에요. 그렇죠. 볼은 안쪽에 때리면서 바깥쪽으로 비켜 때리는 그런 타법이죠. 가운데에서 때립니다. 연결하고 있고 여기에서 떨어집니다. 정호영의 득점. 9대 15. 자, 정관장은 흥국생명의 이 활활 타오르는 불을 좀 끌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자, 우선 뭐 일단 상대의 공격 패턴에 유유브로킹을 만들어놔야 되겠죠. 네. 정호영, 레이나, 이원정, 백시로 갑니다. 윌로우, 넘어갔어요? 턱 건드립니다. 팬케이크, 플러터치 선언합니다. 아, 저런 건 빨리 봐야 돼요. 왜 네. 그러냐면 우리가 수비했을 때 상대 코트로 빠르게 넘어가면 그만큼 빠르게 넘어오거든요. 16대 9, 7점 차 앞서가는 흥국생명입니다. 인천입니다. 127년 당신 곁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부채표 활명수 In the wilderness, fearless and human, sauvage, deer. 흥국생명 김현경 선수가 위기 상황에서 정해져 있는 패턴 플레이가 아니었던 터라 더욱더 놀라울 수밖에 없었던 아주 큰 각의 스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김현경 선수가 뭐 올 시즌 초반부터 너무 잘 달리고 있는데 네. 직전 경기는 공격 성공률이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예. 오늘은 지금 현재까지 100%예요. 그렇습니다. 김현경 오늘 4득점에 범실은 단 1개 100%의 공격 성공률 김현경의 서브 노란 염혜선 백 오픈 스파이크 직선으로 돌립니다. 다음 연결 윌로우가 간신히 넘겼어요. 박은진 잡고 염혜선은 뒤로 시간차 메가 자 깊은 각이죠. 자 그러니까 노출되지 않고 때릴 때 방향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노출되지 않게 때려야지 평범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일반적인 퀵 오픈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잘라 들어오던 메가와티. 전년에 이선우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메가의 서브. 김혜랑. 이원정. 퀵 오픈. 블로킹 커버가 됐고. 이선우의 연결 투스텝. 대가 밖에 없는데. 오. 자,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부분도 네. 이선우 선수가 이제 들어가서 뭐 오버 핸드든 언더 핸드든 일단 공격수가 공격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볼 처리가 좀 가능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길었어요. 그렇죠. 자, 지하 선수도 지금 너무 기니까 들어가면서 이 어떤 그 이 도움 닫기가 엉켰거든요. 예. 세터 김찬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17대 10, 7점 차. 김수지 지하가 받고. 김채나 왼쪽 엮어서 퀵 오픈 김수재 디그 이원정 레이나 코코쿠 길게 봅니다. 자 지금은 타점이 많이 잡혔어요. 아웃됐다는 판정입니다. 뭐 저런 부분은 필요 이상의 타점이에요. 그렇죠. 또 이렇게 타점이 너무 높게 잡혀도 문제가 되네요. 자 레이나 선수도 지금 이제 좀 추천되는 게 네. 지금 서브 리시브를 폭탄을 맞고 있거든요. 예. 11대 17 지하 6번 자리 김현경, 이원정 회계 어택 커버 직접 올립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레이나 푸싱 블록킥. 자, 박은진 선수 완전히 선모양을 잘 갖췄고 네. 지금 6번 자리에 있는 김병균 선수가요 수비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서브리시브는 그쪽에 때리면 안 돼요 지금 타임아웃 흥국생명 에이 First you try is good, no problem Out is no problem, first block out This ball, still wait and continues to work or deep in three Hey, they wait for Due and they are close. Due is not good. He didn't try. Here, if you have this condition, super with Reina is good. Or with Due is super with this ball. Okay. Middle in front, open back. Very easy situation. Okay. Bye. 자 그래서 이제 공격을 잘하는 선수도 서브리시브를 계속 받게 되면은 네. 거기에서 흔들리면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도 가고 다른 것들이 지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12대 17 5점 차 자신에게 쏠리고 있는 서브 폭탄을 해체해야 하는 레이나 도코코입니다. 지하. 이번엔 6번 자리 김연경, 이원정, 백시간 차, 윌롱! 자, 지금은 파고들었죠. 자, 결국에는 정확한 서브 리시브를 김연경 선수가 만들어줬잖아요. 예. 자, 본인의 어떤 그 템포를 아주 딱 맞게 지금 윌롱 선수가 세트하고 호흡이 좋았어요. 윌롱 존스, 지하 리시브 흔들립니다. 김채나 언더핸드 연결, 투스텝. 오픈 스파이크 어택커버 노란 다시 백시로 이선호의 푸싱 떨어집니다. 자 공격은요 일단은 그 상대 코트를 봤을 때는 너무 이 저 일정하면 안 돼 좀 거칠어야 돼요. 네. 그래야 수비하기 힘듭니다. 예. 이소영의 오픈 공격 어택커버 노란 그리고 이 랠리를 끝내는 이선호 선수였습니다. 13대 18 박은진 오늘 1득점 블로킹에서 나왔습니다. 레이나 투스텝 이원정 백어택 윌로우 단독 블로킹 정호영이 막습니다. 자 그렇죠. 이제 팀의 장점이 저렇게 이제 나와주면은 네. 다른 것들이 더 또 잘 될 수 있거든요. 정확히 봤죠 정호영 선수가 가운데에서 단독 블로킹 정확한 타이밍을 잡고 있습니다. 14대 18 득점 차 박은진 레이나 흔들렸어요 왼쪽으로 오픈 스파이크 놓치지 않습니다 사이드라인 밖에서 이선우 이소영 오 그렇게 맞고 좋아요. 바운드가 됐어요 자 멈칫하다가 정호영이 넘깁니다 김혜란 이원정 후위 공격자 반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스윙하는 것이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공격의 그렇죠. 의지가 있던 스윙이잖아요 스탠딩에서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안 맞았을 때는 본인이 점프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만약에 점프를 했어요 그러면 네. 이게 위에서 처리하면 네트 위에 상단에서 하기 때문에 반칙이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는 차라리 기다렸다가 예. 언더핸드로 내려오면서 넘기는 중이죠 예 석점차 이원정 왼쪽으로 빌거펜 지하가 봤습니다 김채나 백시로 갑니다 라인 안쪽 이제 두 점차 정관자 그렇습니다 이선우 선수 지금 공격을 저렇게 할 때는 저렇게 거칠게 할 필요가 있어요 흥국생명 타임아웃 There is no libero inside. Libero If I can force, there is deep. Guess. 해야 되면 in 팀 넣어도 된다고. 3 3번에. 아니면 가운데 팀 넣어도 된다고. We throw out 3-4 ball without any reason. 이 없이 때렸잖아. 먹으면 안 돼. And please, they are good in block. We know, keep calm. Work higher and help and cover. Okay. Run, good ball. Quickly keep or bomb or whatever you want. Ball in 4, wait, higher, 6 in the middle. Okay. 할 게 많아요. 네. 여러 가지 뭐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요. 정관장이 현대건설과의 경기 때도 세트 초반에 밀리면서 따라가다가 큰 점수차의 간격을 좁혀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초반에 많이 흔들 이기고 있다가 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에요. 박은진의 서브. 레이나 정확하게 배달 이원정 뒤로 이동 공격 대각으로 돌립니다 정호영 연결 투스텝 이선호의 강타 놓치지 않습니다 이원정 다시 백어택 오 볼은 아웃이에요 그렇습니다 점수 한 점 차 자 일단은
윌로가 원하는 볼의 높이보다 낮았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미팅하는 순간에 볼이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 자, 본단자 감독이 계속해서 이원정 세터에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17대 18. 알 수 없습니다. 연속 득점의 정관장. 100회 걸립니다. 서브 범실. 자, 한국생명에겐 천만 다행이에요. 그렇죠. 한 점장까지 잘 쫓아갔고, 네. 지금 사실은 이게 면면선 세타가 스타팅 돼가지고 안 돼서 10대 16에서 지금 김천현 선수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지금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고이진 감독의 표정만 봐도 많이 아픕니다. 박수현의 서브, 시즌 서브 에이스 3개 있습니다. 아하. 서브 득점 박수현! 자, 이런 것들이 우리 팀에서는 서브 범실이 나오고, 네. 또 바로 페인트 득점! 연속 득점 흥국생명! 자, 정확하게 보죠. 김채나 1번, 4번 자리 이소영 선수가 누구도 받기 힘들 정도의 블록킹 뒤에다가 살짝 찔렀거든요. 네. 정확합니다. 아, 기가 막힌 페인트네요. 그렇습니다. 김연경 21대 17, 3연속 서브에 김수현 조금 더 길게, 김채나 A속공 정호요. 그렇죠. 자, 늦춰지면 안 됩니다. 속공을, 네. 더 빨리 떼야 되고. 자, 일단 더블 스위치는 정관장으로서는 성공을 한 건데. 그렇죠. 아, 잘 따라가다가 박은진의 서브 범실. 예. 그게 아쉽네요. 이선우와 김채나가 빠지고. 선수가 이 손목을 아주 자유롭게 쓰는 선수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그냥 몸 방향만 보지 말고, 예. 마지막에 때릴 때 손목을 유심히 봐야 돼요. 아, 볼의 안쪽 스윙으로 가는지. 아, 그렇죠. 뒤에 특히 세 명의 수비는, 예. 그걸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리시비 뛰었어요. 다이렉트 킥. 커버 됐어요. 넘깁니다. 볼 인 플레이. 김연경 오른쪽으로 때리지 못합니다. 노란 짧게 속공으로 갑니다. 살렸어요. 김연경 백어택 윌로의 연타. 노란 디그 라이트천이 오픈 스파이크 라인 안쪽 꽂힙니다. 메가.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랠리 중간에 지금 아무것도 박수현과 이주하 선수의 찬스 볼 처리가 둘이 엉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예. 흥국생명은 반드시 포인트가 났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 기회를 놓쳤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도 김현준 선수 다이렉트 공격을 또 수비를 걷어 올렸죠. 그렇죠. 박수현, 이원정 왼쪽 붙었습니다. 바운드가 됐고, 염혜선, 이소영 왼쪽으로 투스텝 오픈 장타. 김현한 테이크, 이원정 열어줍니다. 오픈 스파이크, 6번 자리의 수비, 그리고 왼쪽 지하가 갑니다. 진수! 그렇죠. 자, 지하 선수가요, 첫 번째 대각으로 보이는 그런 떨어졌다 하더라도 대각으로 때리면 거기에는 리베로 김혜라 선수가 있거든요. 예. 찬스볼이 저렇게 마지막에 손목을 안쪽이든지 바깥쪽이든지 써야 됩니다. 이번에 직선으로 빼고 있는 지하입니다. 20대 22 이소영의 서브. 박수현 흔들립니다. 전이 싸움. 이때 터치를 범실. 흥국생명 점수는 한 점 차입니다. 자, 또 전반전의 기회가 왔어요. 예. 자, 조금 전까지는 계속해서 박수현을 상대로 한 목적타 서브가 이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길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원정 선수가 밀고 들어갈 때 네트를 건드렸습니다. 자, 볼을 정확하게 터치를 해야 되는데 볼을 잘 못 찾은 거예요. 예. 21대 22 이소영 다시 박수현에게. 김혜란이 왼쪽으로 주고 김연경 오픈 페인트 팬케이크 로 터치. 자, 저런 건 아쉽네요. 예. 자, 저게요, 1번과 4번 자리에, 자, 지하와 이제 염혜선 선수 둘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둘이 견제는 같이 해야 돼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볼은 1번 자리에 있는 선수가 받는 게 편하고, 예. 이렇게 대각으로 많이 진행되는 것은 오히려 지하 선수가 더 빨리 앞으로 들어가든지 결정을 줘야 되겠죠. 네. 이원정 빠지고 김다솔 들어왔습니다. 시즌 서브에이스 12개, 범실 7개. 라인 안쪽! 그리고 흥국생명 3포인트. 자, 결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지하 선수가 지금
확실하게 아웃 나가지 않는 그런 볼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잡아야죠. 잡아야죠. 5번 자리 뒤쪽에 꽂혔습니다. 김다솔 24대 21. 이소영 염혜선 블로킹 맞고 1세트를 끝냅니다. 자, 김현결 블로킹 잡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생명이 잘 달리다가 또 고비를 마련했는데 정관장이 잘 따라가서 또 기회를 놓쳤고 네. 두 번 반복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1세트를 어렵게 따낸 흥국생명 과연 다음부터는 어떤 흐름으로 경기가 이어지게 될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삼산 월드 체육관입니다. 왜 도드라만돈이 1등인 줄 알아? 신선함을 지키고 최상의 맛을 찾고 취향까지 다 맞추는 전문가들 도드라만돈을 만드는 1등 마이스터 마음에 드는 맛 도드라만돈 아파도 못 쉬지 못 쉬니까 안 낫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야 테라플루 다 왔어? 응, 나 왔어. 이미 와 있었지. 근데 왜 나 모은 거야? 응, 다 같이 모이면 편하잖아. 오란뱅크, 금융부터 생활 서비스까지 응. 초연결. 금융세상을 키우는 오란적 대답. NH 오란뱅크. 새해엔 돌려줍시다. 받아왔던 응원을 가족에게. 가족의 응원만큼 힘이 되는 건 세상에 없으니까. 힘내라는 말 대신 정관장. 끊기면 어떡해? 유린타민! 자켓할! 시원하게 안 돼? 유린타민한테 패스해! 밤새래! 유린타민으로 개선해!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곤란, 잔뇨, 빈뇨 개선제 유린타민으로 개선어제! 전립선 비대증 잘 가! 이게 약국에 맛있어? In the wilderness, fearless, inhuman, sauvage, deer. 치열한 접전 끝에 흥국생명이 1세트를 먼저 따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아, 지금부터 이렇게 뭐 설 분위기 확실히 나네요. 그렇죠. 네. 아, 확실히 참 이런 가락, 우리 가락을 들으면 참 우리 몸에 맞아요, 이게. 어깨춤이 좀 나오죠? 그냥 얼쑤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예. 자, 치어리더들이 아주 멋진 공연을 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1세트는 25대 21 흥국생명이 따냈고 이정철 의원 말씀대로 정관장에게는 충분히 역전에 1세트를 따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실험이 있었고 사실 거기에는 지금 이제 한국생명 그 공격 성률을 보면은 네. 윌로우나 레이나는 공격 성률이 지금 떨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김현준 선수가 지금 공격 성률이 좋잖아요. 네. 좋으면서도 6번 자리에 수비를 너무 잘해줘요. 그렇습니다. 뭐 조금 전에도 기가 막힌 페인트 포함해서 길거나 짧거나 상대 수비 라인을 확실히 흔들고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1번 자리나 4번 자리 둘 중에 잡아줘야 되는데 네. 한 두 개는요. 1번 자리도 4번 자리도 잡을 수 없는 그런 포인트에다 지금 연타를 놓거든요. 예. 이제 경기 2세트로 들어갑니다. 레이나의 서브, 염혜성, 빈속공, 레이나 디그, 터치아웃. 정관장은 저런 게 빨리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일단 빨라야 되거든요, 속공이. 예. 빠르게 가서 통하면서 약간은 타이밍을 늦추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처음부터 늦춰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냥 공격도 강타가 일변도로 통해야 연타가 통하듯이 네. 일단 먼저 갈 것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빅어펜 블로킹! 연속 득점의 2세트 초반 정관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 팀의 어떤 그 장점을 먼저 만들어놔야 상대가 좀 힘들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관장은 일단 높은 블로킹의 효과가 나와야 되고 박은진의 블로킹, 메가의 서브 이원정, 김현경 이번엔 페인트 살렸습니다. 백어택, 이소영, 김현한 테이크 이원정, 하이퍼 페인트로 갑니다.
언더핸드로 받쳐 올리고 원샷 탁자의 강타 라인 이번에 블록아웃했습니다. 자, 지금은 지아가 손목을 마지막에 안쪽으로 썼죠. 네. 그렇게 이 노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반대로 써주면은 그만큼 공격 성공률은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블록아웃으로 끝내는 지아 3대 0. 메가의 서브. 이원정 왼쪽 빅어펜 득점 김현경. 자, 그만큼 김현경 선수가 볼을 놨을 때 안쪽 바깥쪽을 자유자재로 지금 쓰기 때문에 예. 블로킹이 정해지면 그 뒤에 수비가 그 폭을 항상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2세트의 첫 득점 김현경이 따냈고 이주아의 서브. 지아 이러면서 가운데 시간차 살렸습니다. 레이나 연결 투스텝 김현경 지아의 디그 이주아가 받고 이원정 멈칫하다가 넘깁니다. 메가 건져냈고요. 염혜선 엮어서 퀵 오픈 푸식 넘어갑니다. 라이트 백 어택 메가 레이나 1번 쪽에서 잡고 있는 인소영 염혜선 지하의 퀵 오픈 아웃입니다. 공격 펀치. 저런 게 아쉬운 거예요. 몇 번의 랠리가 있었지만은 실질적인 정관장 코트에서는 창이고 한국생은 방패 계속 잡아서 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공격을 하면서 범실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수비의 힘이에요. 맥 빠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버텨낸 한국생명. 지아가 받고 연해선 퀵오픈 직선 길게 터치아웃입니다. 지아. 자, 그러나 두 번째 레이나 손을 뻗었죠.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저렇게 되자면 모든 볼을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상대가 잘해서 나오는 실점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요 계속 하다 보면 네. 그 볼이 살려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포인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군요. 지오바나 김현경 쪽으로 강력하게 밀고 들어갑니다. 짧게 넘깁니다. 메가 염혜선 파이프 공격 블로킹. 자, 김수진. 지금은 염혜선 세타가 너무 이 정해놓고 주지 않았나. 네. 지금은 이제 메가 선수가 볼 처리를 했잖아요. 네. 자, 그럴 때는 저 먼 거리에 있는 이소영 선수한테 쭉 뽑아줬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파이프어택에 비해서 지금은 완벽한 투블럭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염혜선 왼쪽으로 이소영 퀵오픈 라인 안쪽. 자,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소영 선수가 공격에 네. 지금 이제 이 부담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성공도 많이 떨어지지만은 지금 이럴 때 공격 패턴을 자꾸 맞춰가야 돼요. 그렇죠. 이제 2득점째가 됐습니다. 이소영 서브는 박은진 레이나 이원정 짧게 석호 김수지. 자, 지금은 정훈 선수가 김수지 선수를 놓쳤어요. 네. 김수지 오늘 3득점째. 자, 빠른 푸싱이죠. 그렇죠. 4대 5, 점수는 한 점 차. 오늘 양 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득점 김현경 9득점째입니다. 이소영 엮어서 퀵오픈 블록킹 윌로. 자, 이승 선수가 서브 리시브를 하고 지금 이동을 했잖아요. 예. 아, 빠르고 낮게 쏴줬는데 그 앞에 윌로 선수가 아주 정확하게 블록킹 동작을 했죠. 그렇습니다. 윌로의 단독 블록킹 크게 포효합니다. 5대5 동점 김현경 연속 서브. 자, 길었죠. 다이렉트 킬 디그 터치아웃입니다. 레이나 그리고 역전에 성공하는 흥국생명. 자, 점수를 저렇게 쉽게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김현 선수가 완전히 리듬에 몸을 맡겼어요. 그렇습니다. 네. 다이렉트 처리한 레이나였고 3연속 서브 약간 길었습니다. 라이트 백 어택 디그 이원정 뒤로 윌로우 페인트로 바꿨습니다. 팬케이크 염혜선 연결 원스텝 이소영 어택 커버. 이번엔 라이트 백 어택밖에 없어요. 메가 연타 라인 안쪽. 자, 지금은 김현수 선수가 이제 판단 미스인데 네. 자, 메가 선수 지금 큰 공격 마지막 할 때 김현수 선수가 후위에 있을 때는 김현경 선수 쪽 보고 때리기보다는 예. 1번 자리의 세타나 윌로 선수 이쪽 보고 때리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팩트체크하던 김연경이었습니다. 6대6 염혜선 낮게 파고듭니다. 5번 자리 이원정 왼쪽 리거클 레이나 터치아웃. 자, 빠르죠. 잘 때렸죠. 6번에서 수비하던 지아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레이나 지금 경쾌한 만큼 네. 볼의 결정이 빨리 나잖아요. 본인이 예. 리시브를 하고 지금 가는데도 스피드는 안 떨어집니다. 예. 아, 확실히 리드미컬하면서도 탄력이 넘치는 레이나예요. 그렇습니다. 예. 7대6 한 점차. 오늘 4득점에 레이나가 됐고 김수주의 서브 가운데에서 갑니다. 오픈볼 한손 뒤에게 아하. 오, 네커버 떨어집니다. 자, 이게 네트 위에서 처리해야 될 볼을 네. 아래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생명 8대6으로 앞서갑니다. 인천입니다.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잇치. 오,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잇치.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잇치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잇치. 답답한 코막힘. 새로워진 오트리비네스로 해결하세요. 단 25초 만에 착용하여 코막힘을 빠르게 해결합니다. 오트리비네스로 굿나잇. 코막힘엔 새로워진 오트리빈에스. 점수 8대6 흥국생명이 1세트에 이어서 2세트 초반 또한 경기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출발이 좋았잖아요. 네. 좋았는데 아, 순간에 어떤 그 집중력 싸움에서 지금 밀린단 말이에요. 예. 사실 정관장은 이 랠리에서는 당하지 않아야 될 그렇죠. 볼을 내주게 됐어요. 볼에 볼을 어떤 그 어떤 볼인지 이 식별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예. 자, 이주호 선수가 지금 얼굴만 있잖아요. 이주호 선수가 블록킹 동작을 했기 때문에 저런 볼이 나온 거예요. 네. 이어서 백시로 갑니다. 페인트 블록킹 이주호. 이주호의 연속 득점. 자, 저렇게 되면은 이제 이 열기가 식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안 통하면은 일단 불안해지고 네. 자신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페인트는 이주호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9대6 석점차. 환하게 웃고 있던 이주호. 김수주의 서브. 이소영 한손 연결 석공 직접 어택 커버 메가가 올려줍니다. 이소영 오픈 강타 직속. 자, 잘 때렸죠. 네. 저렇게 지금 방향을 보이는 대로 일정하게 때리면 안 되고 예. 상대가 어떤 방향에 때릴지 모를 정도로 바꿔야 되거든요. 예. 잘 때렸어요. 없는 직선 쪽으로 뺐고 자 집중해라고 그렇죠. 사자우를 달리던 이소영이었습니다. 위에서 빌버프 푸싱 이소영 피에게 연해서 왼쪽으로 줍니다. 지하 오픈 강타 라인 안쪽입니다. 연속 득점. 지금은 사실은 좀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자, 오히려 저러니까 상대가 저 볼이 우리 코트에 안 들어온다고 지금 판단을 한국에서 네. 한 거거든요. 그렇죠. 김연아 선수도 이건 아웃 나갈 볼이다. 스윙 동작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하지만 엔드라인 위에 얹혔습니다. 맞습니다. 8대9 이소영 레이나 이원정 뒤로 빙고 금강타 블록아웃 윌로. 자, 빠르게 때렸기 때문에 지하의 손끝 맞고 길게 나갔죠. 예. 이게 정관장이 직전 경기 아주 경기 내용이 좋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떨어지더라도 약간 떨어져야 되고 떨어졌다가 다시 또 뒤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숙제예요. 윌로 존슨 이소영 왼쪽으로 갑니다. 빙고 팬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하. 블록킹을 이용한 공격이죠. 이소영의 리시브를 잡아놓고 몸은 넘어지더라도 네. 일단 세타를 향해서 잘 잡아놨거든요. 예. 10대9 한 점차 정우영 김연경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이원정 왼쪽 오픈 스파이크. 어떤 판정인가요? 아웃됐다는 판정입니다. 이선심은 블록아웃 얘기를 했었고 그러자 확인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블록 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팀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비디오 판독. 예, 누워서 때리는 상황이 됐고요. 맞았다면 박은진 선수의 오른손 검지쯤 될 것 같습니다.
판독 결과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주심과 선심, 선심의 시그널을 먼저 보고 주심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릴 텐데 전영아 주심의 정확한 판정이었어요. 자, 뭐 선심은 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볼의 궤적, 그 상황이 미팅이 뭐 볼이 계속 불규칙적으로 갔거든요. 네. 왼쪽에서 오픈 스파이크 언더핸드로 받칩니다. 염혜선 백신으로 메가 어택 커버. 자, 메가는 계속해서 포인트가 나질 않는 가운데 지하 푸싱 오버핸드 디그 몸을 던집니다. 김혜란 넘깁니다. 역전의 기회. 염혜선의 선택은 백신 길게 나가진 않습니다. 김현경 디그 왼쪽 레이나의 강타 블록킹 역전 블록킹. 그렇습니다. 지금은 블록킹 득점을 잘 했고요. 자, 메가 선수는 끌고 내리면 안 되고 네. 위에서 빨리 때려야 돼요. 이 공격 포인트가 끌어내리면은 그만큼 안 되거든요. 예. 자, 김혜라 선수가 어택커버를 철저하게 했는데 박은진의 역전 블록킹. 그러자 아본단자 감독이 레이나 선수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끌고 내려온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원정 돌아갑니다. 이동 공격, 공격 범실. 자, 지금은 이주아가 이동하면서 날카롭게 잘 때렸는데 네. 자, 블록킹을 살짝 맞추면서 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한국생명 타임아웃. Because they are already in form. We have to change, okay? Or you call Erin Piper. You go, you keep double second line. Call the set, you have the gamma and you have the pipe, okay? Reina, it's okay like this. But wait and whoa, no, bomba, by a little bit working. Or deep in three. I guess, guys. 자, 이주아 선수가 사실 잘 때렸거든요. 네. 잘 때렸는데 저런 상황에서는 이제 본인이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죠. 브로킹에 배구 때려야 그 상황이 맞는데 예. 그걸 빼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주아의 이동 공격. 자, 다시 자신의 플레이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12대 10 역전에 성공한 뒤에 정관장 두 점을 앞서갑니다. 정호영 레이나 이원정 다시 이동 공격 블록킹 차. 자, 지금은 또 볼이 좀 네트에 많이 좀 붙었죠. 푸칭하는데 지아가 정확하게 지금 떠줬거든요. 네. 네,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많이 붙는 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본인이 예측한 대로 그 위치에서 잘 떴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원정과 윌로우를 빼주고 지금 이원정 세터에게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아본단자 감독입니다. 정호영 레이나 흔들립니다. 코트 밖에서 올리는 김혜란 팀다운 오픈볼 한손 디그 염혜선 왼쪽 풀스텝 그리고 평강타 디그 성공. 김다솔 언더핸드 연결 레이나의 연타. 내가 디그 왼쪽 날아갑니다. 볼은 쭉 밀리는데 블록아웃 선언합니다. 자, 지금도 잘 때렸네요. 네. 지금 지하의 공격 상황은 타점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손끝을 봤는데 네. 정확했어요. 레이나의 왼손 끝에 맞고 나갑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지오바나 14대 10 점수는 득점차. 정호영 김혜란 투스텝 이동 김다솔 뒤로 퀵오픈 약간 누워 때렸어요. 염혜선 지하 퀵오픈 김혜란 디그 그리고 이 볼이 많이 붙습니다. 예, 상대 벽을 이용하는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자, 블록하더는 안 맞았다고 네. 결국 4히트 범실을 선언합니다. 맞지 않았다는 판정이었어요. 김다솔 세터가 올려준 볼이 예, 자 김다은 선수는 쓸어내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백태에 맞고 그냥 아웃됐어요. 그러자 주심이 김현경 선수를 불러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김현경 선수가 이 얘기를 전해 들었고 자, 주심이 이제 정확하게 봤다고 네.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볼을 주심이 셀프 비디오 판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15대 15점 차 김다솔 백 시간 차. 아, 좋아요. 레이나 자 잘라 들어오면서 아주 경쾌한 공격이죠. 네. 레이나의 시간 차 패턴 직접 받고 김다솔 뒤로 접근하고 있던 레이나 1대 1 상황이었습니다. 레이나 빠지고 박수현이 들어갑니다.
사실 1, 2세트 때도 박수현 선수의 서브에이스가 터닝 포인트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따라가는 입장의 한국생명 박수현. 오버핸드로 잡고 염에선 언더핸드로 줍니다. 오픈 스파이크. 김혜란 티그. 김다솔. 김연경. 자, 터치아웃으로 하네요. 지금도 뭐 김현준 선수가 블록킹을 이용한 공격이죠. 네. 김연경의 오픈 득점. 박은진의 오른손. 점수는 석점차. 박수현 2연속 서브. 이번에 언더핸드로 받는데 흔들립니다. 지하 오픈 스파이크 라인 안쪽. 자, 이제 저렇게 어려웠을 때 해결을 해주면은 일단 다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16대 12 정관장이 넉 점을 앞서갑니다. 인천입니다. 127년 당신 곁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부채표 활명수. 1세트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16대 12 정관장이 넉 점을 앞서가는 가운데 오늘 경기 들어서 역시 흥국생명의 많은 홈팬들 또한 이 설 연휴 시작을 앞두고 뜨겁게 분위기를 달구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배구 팬들이 흥국생명 또한 정관장 많은 사랑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번엔 네트에 걸리는 범실입니다. 메가. 13대 16. 점수는 석점차. 이주하의 서브. 지하. 많이 움직이는 염혜선 왼쪽 오픈볼. 맞고 아웃입니다. 지금은 이주하 선수 어깨 쪽에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그 미들브록들이 네. 저 자리 한번 수비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거기서 구멍이 많이 생기고. 그렇죠. 보통 저 자리에 리베로 선수가 좀 대신해 주곤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리베로 들어오기 전에. 그렇습니다. 김다솔, 시간차 김연경! 14대 17. 자, 상대 블록킹을 완전히 흐트러뜨리고 가볍게 성공을 하네요. 네. 김연경, 이번 시즌 시간차 성공률은 65.1%. 시간차 부문 4위입니다. 점수는 수학점차. 이원정. 박혜민. 라이프 발건대 메가와티 터치아웃. 어려운 리시브를 박혜민 선수가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뭐 몸을 뿌리면서 예. 볼을 살려놨죠. 그렇죠. 자, 메가도 라이트에서 후위 공격을 득점을 해주고 네. 사실 이제 박수현 선수가 조금 더 수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볼도 될 수 있거든요. 네. 박수현 선수는 이번 시즌 리시브 효율 31.3%. 지금도 흔들립니다. 두 손 포싱으로 갑니다. 자, 일단 살렸어요. 예, 김연경 윌로우가 짧게 넘겼어요. 염혜선 끝에 걸리네요. 김혜란 뒤로 제자리 점프 2회 연타 김연경. 자, 지금 반대로 가잖아요. 네. 안쪽에 있다가 나가면서 공격을 하니까 물론 박은진 선수가 오른쪽인 줄 알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볼은 반대로 미끄러 때리거든요. 네. 사실 이 볼은 정관장에겐 100% 득점으로 가야 하는 랠리였어요. 그러니까요. 반면에 김연경이 있다 보니 흥국생명은 이 어려운 랠리를 승리로 장식합니다. 자, 15대 18. 이런 볼은 수비하기 어느 정도 노출이 된 볼이거든요. 네. 김연경. 노란. 염혜선. 아하. 예, 높이가 낮은 속공이 됐고요. 이 볼 또한 불안정합니다. 염혜선. 오호. 지금 범실성 플레이가 계속 나오는데요. 왼쪽 킥 오픈 노란 팀에게. 염혜선 연결. 투 스텝 오픈 스파이크. 김연경 정확한 수비. 그리고 왼쪽. 베이나 푸싱. 메가.
염혜선 다시 갑니다. 이소영 강타! 디그 2회 득점! 자, 빨리 봐야죠. 저게 수비가 상대 코트에 득점이 된다고 하면은. 예. 아, 이거는 아니죠. 아, 레이나 디그. 그리고 터치아웃입니다. 자, 차분히 숨 한번 고르고. 지금 봐. 지금 우리가 상대가 누가 어디에 있고, 우리 선수가 누가 어디에 있고, 지금 그걸 놓쳤잖아. 네! 다시. 하나! 다시 예전에 공을 급하게 치려면 안 돼. 지금 그냥 낮고 그랬잖아. 아니, 줄 때는 그냥 주면 돼. 네. 어, 고현이가 확실하게 해결해주고. 네, 한 번에! 더 가자! 한 번에 두 점을 주진 않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커버 수비, 이런 것들. 준비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요. 예. 그 중간에 랠리 때 정우영의 속공이 두 개가 다 안 맞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염혜선 세타가 준비 안 된 후위 공격을 또 그냥 넘겨줬단 말이에요. 네. 16대 18 두 점 차. 충분히 잘 따라가고 있는 흥국생명 노란 염혜선 백어택 메가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확실하게. 아, 예. 하네요. 지금도 사실은 염혜선 세터하고 메가 선수의 호흡은 딱 맞진 않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조금 바빠요.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스윙 자체가 지금 동작에서도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블록킹이 안 맞았으면 그냥 나가는 볼이에요. 아웃되는 볼이죠. 그렇죠. 염혜선의 서브 짧게 5번 자리 투스텝 이동 이원정 푸칭으로 갑니다. 어택 커버 직접 올리는 레이나 이번에 뒤에서 윌로우 존스 블록아웃. 자신 있는 공격이죠. 네. 자, 저런 공격이 필요합니다. 17대 19. 확실히 이정철이 형 말씀대로 현대건설전 때 보여줬던 염혜선과 메가의 조합은 아니에요. 안 나와요. 네. 17대 19. 김수지. 손을 뺍니다. 서브 범실. 20대 17. 정관장 박혜민 빠지고 지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김수지 빠지는 흥국생명. 이소영의 서브. 레이나. 이원정. 왼쪽에서 퀵업패 블록아웃. 레이나. 자, 잘 밀어 때렸고요. 네. 지하 선수가 4번에서 길게 나오면은 노란 선수가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블록 상황 길게 밀어치고 있는 레이나입니다. 18대 20 윌로우 존슨 지하 흔들립니다. 염혜선 뒤에서 오픈 스파이크 터치아웃 메가. 자, 이게 떨어지기 전에 저렇게 빨리 때려야 돼. 지금도 완전한 타이밍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메가 선수가 뭐 직전 경기 때 아주 그 경쾌한 그런 공격 보여주듯이. 예. 그런 패턴은 그런 리듬을 본인이 유지를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메가와티가 퀵오프를 때리던 백어택을 치던 모두 염혜선 선수는 백패스를 주는데 호흡을 더 맞춰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소영의 디그 염혜선 연결 왼쪽 지하 몸을 던지는 키메라. 뒤늦게 레이나가 몸을 던져봅니다. 아, 이제 정확한 정상적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김혜란. 네. 선수가 몸이 비틀렸거든요. 예. 자, 김혜란 선수의 이 멋진 디그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Yes. Can I saw some deep, especially when there is no libero inside? Dive inside out and we go to win this set. Dive. 그런데 우리 팀, 우리 옆에 선수가 어떤 동작에 이게 볼 처리하는 거지. 예. 그걸 유심히 봐야 돼요. 정확한 타이밍이 아니면은 그 선수도 본인이 원하는 데 볼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나 그것도 김혜란 선수가 지금 수비는 대단히 잘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김혜란 선수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볼이기도 했고요. 컨트롤 자체가. 예. 이 역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살려놓은 것만 해도 잘한 거라. 네. 자, 이제 두 번의 작전 시간을 모두 활용한 흥국생명. 22대 18. 점수는 넉점 차. 정호야. 짧게 들어갑니다. 레이나가 받고 이원정 언더핸드 연결. 간신히 넘겼습니다.
박은진 투스텝 필거펜 블록아웃 메가. 글쎄요, 염혜선 선수와 메가의 호흡이 조금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사실은요. 네. 뭔가 볼이 있을 때 완벽하게 착착착착 맞아들어지는 그런 연결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변 선수도 내가 해야 되는지 네가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정호영 서브 길게 벗어납니다. 범실 19대 23. 자, 그러나 뭐 상대가 그냥 있질 않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뭐 고이진 감독이 얘기한 대로 승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경기 내용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해질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는 그리고 예. 강타 디기 윌로우 언더핸드로 주고 김연경 블록킹 박은진. 자, 박은진의 왼손이 정확하게 들어가갖고 네. 김연경이 때린 볼이 4번 자리 안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택 존에서 벗어났거든요. 예. 누구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정관장의 세트포인트 메가와티 길게 꽂힙니다. 1번 자리 레이나, 이원정 왼쪽, 김연경 라인. 아, 밀렸어요. 벗어났다는 판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연경의 공격 범실 이제 25대 19. 정관장이 2세트를 따냅니다. 자, 저런 부분이요. 살짝씩 벗어나고 밀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정확한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고 뭔가 몸이 도약했을 때 매달리는 느낌. 네. 이랬을 때는 볼이 아주 결정적으로 밀리거든요. 이제는 세트 스코어 1대 1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 균형을 맞춰갑니다.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입니다. 가입자 수가 잠실 야구장을 229번 채우고도 남을 자동차 보험은? 척하면 차!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자동차 보험.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은? 차!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자동차 보험. 탈모, 선 넘지마. 선 넘는 순간. 마이녹실로 탈모 치료. 발라라, 얻을 것이다. 국내 14개 대학병원 임상. 발라라, 얻을 것이다. 현대약품 마이녹실. 먹는 것도 마이녹실 S 캡슐. 아! In the wilderness, fearless and human survive. 새해엔 돌려줍시다. 받아왔던 응원을 가족에게. 가족의 응원만큼 힘이 되는 건 세상에 없으니까. 힘내라는 말 대신 정관장. 127년 당신 곁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부채표 활명수. 유리타민 살처탈 시원하게 안 돼? 유리타민한테 패스해. 밤샐래 유리타민으로 개선해.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곤란 잔뇨 빈뇨 개선제 유리타민으로 개선어제. 전립선 비대증 잘가. 이게 약국에 맛있어? 의사!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잘도 찾아냈네. 누가 도와주기라도 했나봐. 오런뱅크. 숨어있는 자산부터 금융 혜택까지 부자들이야. 금융 세상을 키우는 오런적 대답 NH 오런뱅크. 답답한 코막힘
새로워진 오트리비넷으로 해결하세요. 단 25초만에 작용하여 코막힘을 빠르게 해결합니다. 오트리비넷으로 굿나잇. 코막힘엔 새로워진 오트리비넷. 나란히 연승을 달리고 있는 두 팀, 중요한 길목에서 오늘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의 윌로우 선수, 오늘 첫 홈경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사실 이 높이가 남다른 정관장을 상대했을 때는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많이들 궁금해하셨죠. 오늘 시원한 백어택으로 팀 첫 득점을 책임진 이후에 좋은 수비와 함께 서브 득점까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정관장이 준비한 부분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는데 정관장이 레이나를 계속해서 서브로 공략을 했고 또 정우영 선수가 윌로우를 단독 블로킹으로 막아서는 등 큰 점수차를 따라붙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더욱더 치열해진 2세트가 됐고요. 결국 세트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남은 경기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하시죠. 중계석 나와주세요. 흥국생명이 이번 시즌 기록하고 있는 6패 가운데 4패가 홈인 인천 삼산에서의 패배였기 때문에 윌로우 존슨 입장에서는 V리그 데뷔 이후에 최초의 홈경기, 이 경기가 그만큼 윌로우 존슨과 흥국생명 모두에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의 어떤 그 V리그 적응을 지금 하는 과정인데 네.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상대가 좀 블록핑이 높고 미들이 높은 그런 팀들하고 했을 때 어떤 그 적응력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아, 이 핑크 거미는 참 배구 잘하게 생겼는데요. 날렵하네. 예. 배구왕 주간 배구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 배플리 올스타전 종합 선물 세트 메가와트 염해선 임성진 임동혁의 출연. 와, 이 라인업이면 놓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2월 12일 월요일 여자부 경기 종료 이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배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1세트를 흥국생명이 따냈고 2세트는 정관장. 사실 어느 정도 말미에는 좀 격차를 벌려놓은 상태에서의 승리였어요. 그렇죠. 뭐 잘 나갈 때 좀 계속 나가야 되고 네. 또 이 흔들릴 때 많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3세트로 갑니다. 이원정 왼쪽 레이나 오픈볼 라인 안쪽입니다. 레이나도 코크 오늘 7득점째. 자 레이나 서브 리시브를 하고 지금 박은진의 왼손쪽 보고 대각을 만들어서 공격을 했거든요. 예. 1대0 서브는 김수지 노란 뒤에서 퀵오픈 갑니다. 높게 떴어요. 이원정 퀵오픈 강타 블로커 윌로우 블로커 맞고 안테나 터치. 자 3세트 출발은 또 한국이 가져가네요. 예. 윌로우 존슨 선수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의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때도 그렇게 타점이 많이 잡히는 유형은 아니었거든요. 뭐 점프가 있는 선수는 아니었는데요. 예. 김수지의 서브 염에서 백시로 갑니다. 메가와트 높게 떴습니다. 여유있게 김현경 잡고 이원정 귀거픈 페인트 팬케이크 됐어요. 넷커버 박은진 넘깁니다. 김현경 이원정 왼쪽 게이너 푸싱 코 투스텝 치아 코 투스텝 치아 깨끗합니다. 자, 어려운 득점이에요. 오히려 이제 어렵게 연결이 되면은 네. 수비하는 반대 코트에서도 참 그 수비 대형 이 짜기가 예.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서의 득점. 지오바나 1대2 왼쪽으로 갑니다. 레이나 블로크 박은진이 완전히 뒤집어 쌓였거든요. 정관장 팀 역대 통산 블로킹 성공 4,500개를 2호로 달성합니다. 자 미들 블록의 높이의 효과죠. 예. 메가의 서브. 자 또 넘어와요. 예. 서브에이스 메가와티.
자, 집중적으로 지금 레이나한테 서브를 때리니까 네. 아, 레이나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메가의 서브 에이스 메가 네트에 걸립니다. 서브 범실. 그래도 조금 전 블로킹 득점은 V리그 여자부에서는 팀 통산 4,500개 블로킹은 1호 기록이 현대건설 힐스테이크였고 정관장 레드스파크스가 그 두 번째 주인공이 됐어요. 그렇죠. 그만큼 블로킹에 대한 어떤 그 역대 팀의 어떤 그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팀만이 갖고 있는 헤리티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윌로우의 서브 범실 4-3. 아본단차 감독 이번 서브는 지아입니다. 지아는 오늘 13득점 서브 득점 없이 블로킹 한 개 있습니다. 길게 꽂혔고 이원정 연결 왼쪽 오픈볼 노란의 디그 전이 싸움 건져냈습니다. 노란 연결 원스탑 이소영 끌어냅니다. 이소영. 자,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오버되는 볼 이주아 선수가 거기서 끝을 내는 그런 어떤 뭐 동작을 해줄 필요도 있거든요. 예. 그냥 대주는 게 아니고 뭔가 확실한 어떤 그 이 동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소영과 노란 서로를 마주 보면서 웅성하는 모습 인상적입니다. 지아 레이나 길었죠. 다이렉트 킬 포인트는 하지 않고 이원정 왼쪽 레이나 퀵 오픈 득점 레이나. 자, 지금도 위에 있는 볼을 빠르게 때려냈죠. 네. 자, 레이나 그러나 본인이 급해지면 안 돼요. 예. 상대가 서브를 본인한테 다 때리기 때문에 리듬 자체 이런 부분에 그 아주 자세를 정확히 취해야 됩니다. 1번 자리 치아 염에서 왼쪽 이소영 끌었다가 갑니다. 언더핸드로 잡고 이원정 김현경 어택커버 김혜란 뒤로 줍니다. 백 어택 윌로 라이크베어 지아가 몸을 던졌어요. 후위에서 때리지 못합니다. 짧게 넘기는군요. 윌로 이원정 타임어택 푸싱 김현경. 자, 그러니까 박은진 선수가 혼자 김현경 선수가 잘라 들어오는 그 공격에 대한 블로킹을 했잖아요. 예. 그럴 때 손모양을 조금 더 이 밑에서 떨어지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네. 떨어지기 때문에 안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지금이죠. 김현경 선수의 푸싱 내지는 페인트는 정말 절묘하게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비석공으로 갑니다. 박은진. 대부분 블로커들이요. 네. 상대 공격이 100이라고 했을 때 7, 8을 하면 블로킹을 100을 해야 되는데 예. 7, 8, 80밖에 똑같이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잡을 수 있는 볼도 놓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6-5 박은진입니다. 레이나 이원정 에이스 성공 이주아. 자, 흐르는 볼 이주아 이원정 나이스 플레이. 네, 아주 깔끔한 속공 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동작에 블로킹은 정훈 선수가 안 떴단 말이에요. 네. 그에 앞서서 레이나 선수의 정확한 리시브가 돋보였어요. 결국에는 속고 속이는 게 대구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합법적으로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주아의 서브. 아하. 네트에 꽂히는군요. 자, 지금은 이미 토스 한 동작 때부터 아 저거 범실이 나오겠구나 네. 하는 것들이 나왔거든요. 에번던차 감독도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7-6 점수는 한 점차. 염혜선 레이나 이원정 왼쪽 퀵 오픈 김현경 길게 터치아웃입니다. 김현경. 자, 높이를 아주 잘 조절을 했죠. 네. 예, 김수지의 페이크 동작에 대한 반응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블로킹 위에서 이렇게 볼이 통과가 되면은 예. 이제 뒤에서 수비하는 수비수가 이게 사실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거든요. 그렇겠죠. 에이석공 레이나 디그 넘어갑니다. 자,
염에서 다시 석공 또 한 번 레이나 디그 이번에 왼쪽에서 김연경이 쏩니다. 이소영 디그 라이트 조미 코튼볼 페인트 윌로우가 잡고 왼쪽으로 이번에 강타 커버 맥시로 윌로우 존슨 노란 연결 메가와트 연타 김연한 잡고 왼쪽으로 푸싱으로 갑니다. 염에서의 디그 메가 오픈 스파이크 김연한 선택은 윌로우였고 떨어집니다. 윌로우 존슨 자 잘 났어요. 윌로우 스코어는 8-7 흥국생명 역전에 성공합니다. 인천입니다.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잇치. 오,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잇치.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잇치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잇치. 답답한 코막힘 새로워진 오트리비넷으로 해결하세요. 단 25초 만에 착용하여 코막힘을 빠르게 해결합니다. 오트리비넷으로 굿나잇. 코막힘엔 새로워진 오트리빈S. 윌로우 존슨이 김 랠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정확하게 벤치적인 그런 어떤 그 상황을 바꿔놨거든요. 네. 정호영의 A속공을 또 한 번 밀어주는 염혜선이었는데 그렇죠. 그때마다 레이나의 디그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몫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백시로 가는 상황에서 페인트를 아주 절묘하게 넣고 있던 윌로우. 레이나와 윌로우의 합작품. 8-7 한 점차. 이원정, 이소영. 리스크가 흔들린 뒤에 앞에는 두 명의 블로커를 따돌립니다. 내가 지금도 잘 났고요. 네. 자, 김혜란 선수도 지금 앞으로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동작이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는 본인이 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표정이었어요. 예. 네. 저는 이 강타에 대한 대비도 해야 돼. 그렇죠. 뒤쪽으로 살짝 빠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소영 앞에서 끊습니다. 이원정 왼쪽 시간차. 아, 스피드로 파고들기 때문에 정호영과 메가 선수가 둘이 있지만은 김현주 선수가 본인의 타점을 잘 잡았죠. 예. 이원정 가운데로 시간차 패스를 밀어주고 김연경의 득점. 이제 김연경 후위로 빠집니다. 지하 한손 연결 뒤에서 빅업은 벗어났나요? 어떤 판정? 아웃됐다는 판정입니다. 자 일단 자, 볼거리는 밀려나갔고 블록 터치에 대해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군요. 정관장 팀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메가의 스윙이었고 보시죠. 레이나와 김수지가 한 대 모이고 있고
자, 레이나. 예. 자. 와. 자, 이런 것도 따라야 돼요. 네. 지금 고희진 감독이 예. 할까 말까 아마 수없이 지금 그 짧은 시간에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수자 코치와 김정환 코치가 감독님 하시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참 저런 부분도 따라줘야 돼요. 팀워크죠, 이것도. 그렇죠. 예. 관장의 코칭 스텝 909 동점 히메나 이완정 뒤로 줍니다. 퀵오펜 뚫었습니다. 윌로 자 우선 이제 윌로 선수가 지금 때리는 거를 보면은 네. 일단은 공격에 대한 적극성은 있어요. 예. 들어가면서 빨리 때리려고 하거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이 빠르기를 다 동 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블로킹하는 정관장의 블록하들은요 손 모양이 일단 첫 번째예요. 네. 높이보다는 김수지 아주 짧은 서브 흔들었습니다. 왼쪽에서 치아 연타로 길게 받고 볼 밑에서 셋업 파이포테 아하 자 일단 아웃 됐다는 판정입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세팅되는 부분이 왼쪽으로 볼이 흘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김현진 선수도 들어가면서 몸이 정면에 딱 세워진 게 아니고 흘렀다고요. 이주아의 페이크 B를 띄워놓고 위에서 파이프로 뜨고 있던 김현경. 자 그러면서 10대 10 동점 이원정 레이라 큐 이거풋 엎어지면서 잡습니다. 넘기려고 하는데 살렸어요. 그리고 메가 어려운 볼 직선으로 뺍니다. 달려갑니다. 김현경 살려냅니다. 김현한 높게 뛰어서 넘기고 노란 이번엔 백에이로 라인 안쪽 박은진. 자 지금은 아주 선택 좋았죠. 자 저렇게 이제 랠리가 되면은 연결이 세트한테 잘 돼서 네. 일단 속공에 연결된 부분을 맞춰주면은 상대가 커버하기 되게 힘들어요. 예. 결국 세터 뒤에서 해결하는 박은진이었습니다. 메가의 강력한 서브 이원정 뒤에서 빌버프 페인트 넘겼어요. 염혜선 잡고 이소영 연결 투스텝 자 공격 범실. 질문 미팅부터 소리가 좀 이상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소영 선수가 토스를 해줬는데 네. 물론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은 자 떨어진 볼 감아서 일단 때린 주이죠. 예. 고희진 감독도 좀 어이없어 했습니다. 노란 염혜선 왼쪽 빅오펜 이번엔 득점 찌합니다. 자 지금 정관장은요 지금 흥국생명 앞에 높이가 좀 낮아요. 네. 이럴 때 좌우로 빼면서 여기서 득점을 좀 많이 만들 필요가 있죠. 그렇죠. 지금도 높이가 가장 낮은 쪽으로 선택을 한 염혜선 세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하의 서브 12대 11 당기면서 꽂힙니다. 이원정 왼쪽 레이나 퀵오펜 엎어집니다. 언더핸드 연결 이걸 때릴 수 없었고 다음 연결 다시 갑니다. 커버 테커버 결국 패스페인트로 넘겼고 찬스볼 왼쪽 레이나 푸싱 어렵게 되게 짧게 넘겼습니다. 레이나 잡고 이원정 왼쪽 퀵오펜 강타 레이나 자 지금은 어차피 지금 그 상대도 이제 공격수가 돌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빨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이주아 선수가 왼쪽으로 확실하게 가든지 그리고 이소영 선수가 이주아 선수만 맞고 한다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원정 세터에게 이 패스에 대한 얘기를 해준 레이나였고 블로킹 어택 커버 점프 패스 백 어택 때립니다. 길게 블록아웃 메가 지금도 공격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더군다나 지금 뭐 점수가 촘촘하게 지금 네. 같이 가잖아요. 자, 세트를 하나씩 나눠 가지면서 자, 승부는 이거 지금 3세트에서 결정이 거의 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속 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염혜선과 이소영, 서브는 박은진. 레이나, 이원정, A 석공, 디그 올립니다. 이게 넘어가나요? 푸싱으로 처리. 이소영 높게 띄우고 때리지 못합니다. 찬스볼 흥국 김혜란
이원정 에이석공 이주아. 자, 뭐 노란 선수가 김현경 선수 잘라 들어오는 위치는 정확히 가 있었는데 네. 높이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누적이 됩니다. 어느 순간 이게 체력이 예. 이게 뭐 확 떨어진다기보다는 무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렇죠. 김현경의 서브 짧게 흔들었습니다. 왼쪽 투스텝 퀵 오펜 디기 이원정 레이나 오픈 스파이크 노란 잡고 붙었어요. 손을 빼는 염에선 하지만 놓치지 않는 흥국 생명. 자, 그렇습니다. 자, 결제 공격을 지금 6번 자리에 김영준 선수 서브를 때리고 6번 자리에 가가지고 네. 수비하는 거 보면 그냥 서서해요. 그렇죠. 그만큼 익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염에선은 손을 내리고 김수지가 처리합니다. 그렇죠. 다이렉트 볼 김수지가 적절하게 처리 잘했어요. 16대 17 염에선. 빅오펜 직선 메가. 자, 메가 저렇게 빨라져야 됩니다. 더 빨라져야 돼요. 네. 그래야 결정이 더 잘 날 수 있어요. 예. 맞추면 안 됩니다. 네, 직선으로 레이나 쪽 뚫고 들어가는 메가와티. 두 명의 아시아 쿼터를 통해 선발된 외국인 선수들의 대결이었습니다. 김세인 레시버 흔들린 뒤에 왼쪽으로 레이나 오픈볼. 예, 네트 밑으로 지나갑니다. 레이나의 득점. 레이나 선수도 이제는 두 자릿수 득점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게 쉽진 않은데 네. 저렇게 네트에 이렇게 타고 있으면은 좀 적당한 많이 안 빠졌으면 리드했으면은 예. 네트 상단에서 처리하는 게 저건 훨씬 좋거든요. 예, 공격 행위를 하는 거죠. 그렇죠. 17대 18 한 점 차. 김성진. 자, 염혜선 뒤에서 페인트. 아, 지금 김수지 선수는 블록킹 커버를 들어갔는데 자 들어갔죠. 그냥 네. 아마 레이나가 안 건드렸으면은 김수지 선수가 해결할 수 있는 중에 떨어지면서 레이나 선수가 볼을 건드렸기 때문에 네. 볼의 변화가 있었죠.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지켜보던 고희진 감독입니다. 19대 17 메가 김현경 받고 이원정 왼쪽 오픈 푸싱 연에서 지하의 퀵 오픈 블록킹 잡아냅니다. 이주아. 자, 연타까지는 잘 해결을 했는데 자 지하 선수가 여기서 해결을 못하네요. 네. 흥국생명의 홈팬들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주아 선수가 잘 따라갔죠. 예. 아쉬움이 남는 지하였고 이원정과 윌로우가 빠졌습니다. 전유현의 김미연 서브는 김다솔. 더블 스위치를 보여준 뒤에 김다솔의 서브. 세터머리 위로 백에 디그 성공. 이제 동점 기회 백시로 합니다. 레이나 동점 타. 레이나 도쿠쿠. 자, 그렇습니다. 박은진의 이동 공격. 자, 유효 브로킹을 만들어놨죠. 네. 정확한 그런 득점이에요. 타임아웃 정관장. 봐봐, 그게 해서는 리언이가 왔다고 해서 지금 끝까지 갈 필요가 없다니까. 얘네는 지금 투브라이 오려고 하는데 차라리 백에이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얘가 못 갈 거 아니야. 그럼 노브레 날 거 아니야. 아니면 얘가 미리 가다가 노브레 나고 아니면 얘가 기다리면 빼버리면 되고. 네. 미안. 자, 자기 거 딱 집중해서 하자. 네. 가자. 아, 제발. 자, 배구가 참 복잡한 게요. 네. 공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플랜 A를 플레이를 마련했는데 예. 그걸 할 수 없는 상대 블로커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순간순간의 응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능해야 됩니다. 선수들이. 3세트 들어서 흥국생명이 리시브 부분은 좀 상대보다 떨어지지만 더욱더 잦은 시간차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퀵 오픈 김현한 디그 다이렉트 킥 득점 박은진. 자, 지금은 방향 잘 바꿨어요. 네. 박은진 선수 정관장 리드를 뺏기지 않습니다. 자, 본인이 이제
그 전에 속공이 안 통했을 때 네. 그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이드 스토리하고 본인의 이마를 했어요. 예. 좀 각성을 시키는 거죠, 스스로. 그렇죠. 지하 빠지고 박혜민 이번 시즌 서브에이시 5개, 펌실은 17개. 김미연이 받고 백시로 갑니다. 라인 안쪽 레이나. 자, 길게 잘 때렸죠. 예. 레이나 빠지고 박수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아본던자 감독입니다. 이번에 리시브를 준비하는 박혜민. 오늘 경기 4세트 출전하는 박수현입니다. 박혜민 덜컥거렸어요. 메가가 올리고 이소영 오픈 스파이크. 라인을 벗어납니다. 이소영의 공격 범실. 이제 한국생명 역전입니다. 자, 서브 리시브가 안 됐을 때 이소영 선수 일단은 상대 코트에 놓여야 되겠죠. 네. 자, 터치아웃을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런 볼은 무조건 코트 안에다가 때려 놓아야 되는데 네. 자, 김혜란 있는 대각보다는 서브 득점! 박수현! 자, 오히려 지금 점수를 한두 점 앞서다가 지금 투어를 또 당하죠. 정관장 타임아웃. 니네 제일 중요한 게 표정이라니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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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이거는요 뭐 감독이 뭐 지적을 하더라도 네. 지적하기 기전에 선수가 이 점수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어떤 그 책임감 이런 것들을 뭐 마련해놓고 이게 해야죠. 그냥 편하게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1세트를 따낼 때도 그때 그 중심에 박수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10점 후반대 오히려 정관장이 1점 앞섰단 말이에요. 네. 자, 결국 선수를 바꾸라는 사인이 났고 자, 박혜민 빠지고 지하가 들어갑니다. 자, 지금 박혜민 선수가 이제 지하 교체해서 들어갔을 때 네. 지금 후위에서는 결국에는 살림살이 살림꾼 역할을 하라고 지금 들어간 그렇죠. 거거든요. 22대 20 박수현 지하 쪽으로 향합니다. 투스텝 염에서 백어택 메가 어택 커버. 이번엔 노란 언더핸드 뒤로 이소영. 자, 일단은 어렵게 돌렸어요. 네. 정관장으로서는 다행이에요. 21대 22. 자, 이선우 선수를 투입할 준비를 하는군요. 예, 박수현 선수가 이동한 방향과는 반대쪽에 꽂힙니다. 이소영. 자, 이제 세타가 빠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유에브르킨에서 수비가 됐을 때 정해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박은진의 서브 21대 22 박수현 김다솔 엮어서 시간차 김현경. 자, 역시 김현경 선수가 편하게 할 때는 거의 지금 길고 길게 안테나까지 시킥성의 공격보다는 예. 파고드는 공격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관장에서 좀 미리 알아야 돼요. 예. 김현경의 시간차 얼굴을 수건으로 감싸주는 염혜선이었습니다. 다시 준비하는 이소영 서브 이주아 지아가 대신하고 염혜선 뒤로 라이트 백 어택 직선 메가. 와, 양 팀이 정말 정면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작전 지시를 해주고 있는 고이진 감독. 자, 공격에 때리는 방향을 지금 만들어주는 거죠. 네. 22대 23. 염혜선. 짧게 흔들었습니다. 김다솔. 다시 시간차 연타. 김현경. 한국생명. 3포인트. 자, 뭐, 김현 선수가 절대 강도를 100을 네. 절대 이 방향대로 안 때리거든요. 그렇죠. 역시 선택이 남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김현경입니다. 24대 22 김미연 많은 스핀을 걸었습니다. 속공으로 갑니다. 블록아웃 정호영. 와, 오늘 경기 승부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이 3세트의 막바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오늘 그 한 세트씩 주고받은 가운데 3세트 중반부터 치열했거든요. 한국생명 타임아웃.
Hey, good luck. Eh? Parabola, quality. The ball is here. You know what we should to do. Now is the moment to go. Work in the way we should to do. Eh? Bye. 이게 이제 뭐 외국인 감독 또 네. 외국인 선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연습 훈련할 때 이 반복적으로 그 상황에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그 지시가 내려지면은 네. 얘기하기 전에 선수들이 뭔 얘기하는지 다 압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아본단자 감독은 특성이 주문이 많아요. 네. 23대 24 한 점 차. 듀스로 가져가야 하는 정관장. 끝내야 하는 흥국생명 이소영 박수현 이원정 시간차로 갑니다 살렸어요 동점의 기회 백시로 메가 공격범실 3세트를 따내는 흥국생명입니다 자 지금 이소영 선수가 서브를 때릴 때부터 자 지금 고희진 감독은 확인하죠 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발이 엉켰거든요. 그렇죠. 자기 발이 자기가 걸려가지고 정관장 팀에서 네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터치넷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메가가 때릴 때 두 명의 블로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김현경과 김수지. 판독 결과 네터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블로킹 동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트에 흔들림은 없어요. 네. 결국 3세트를 흥국생명이 따냈고 이제는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가는 흥국생명. 오늘 두 팀 중에 단 한 팀만이 연승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입니다. 왜 도드라만돈이 1등인 줄 알아? 신선함을 지키고 최상의 맛을 찾고 취향까지 다 맞추는 전문가들 도드람 한돈을 만드는 1등 마이스터 마음에 드는 맛 도드람 한돈 아파도 못 쉬지 못 쉬니까 안 낫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야 테라플루 다 왔어? 응 다 왔어 이미 와 있었지 근데 왜 다 모은 거야? 응, 다 같이 모이면 편하잖아. 오란뱅크, 금융부터 생활 서비스까지 초연결. 금융세상을 키우는 오란적 배당. NH오란뱅크. 새해엔 돌려줍시다. 받아왔던 응원을 가족에게. 가족의 응원만큼 힘이 되는 건 세상에 없으니까. 힘내라는 말 대신 정관장. 끊기면 어떡해? 유리타민! 자체탈 시원하게 안 돼? 유리타민한테 패스해! 밤샐래! 유리타민으로 개선해!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곤란, 잔뇨, 빈뇨 개선제 유리타민으로 개선 어제 전립선 비대증 잘가! 이게 약국에 맛있어? In the wilderness, fearless and human, sauvage, deer. 한국생명과 정관장의 팀 간 5차전 경기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에서 이정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세트는 정말 오늘 경기 세트별로 봤을 때 가장 긴장감이 넘치는 세트였어요. 그렇습니다. 10점 후반 때까지도 정관장이 한두 점 앞섰잖아요. 예. 그러나 그걸 못 지켰어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범실 숫자는 14개, 15개 지금 한 개에 많지만은 범실을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고희진 감독과 아본단차 감독의 희비가 교차하는 마지막 랠리였고 이제는 세트스코어 2대1로 흥국생명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현경 18득점, 브레이나 12득점에 윌로우 11득점,
메가 18득점, 지하 15득점, 박은진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에 육박했습니다. 오늘 3,842명의 관중들이 함께하고 있는 삼산 월드체육관. 시즌 상대 전적에서 우세한, 3승 1패로 우세한 흥국생명. 승부를 끝내면 1위 현대건설에게 승점 3점 차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4세트로 갑니다. 석공, 힘 맞았고 왼쪽으로 김현경 블록아웃. 자, 틀어 때리죠. 네. 1대0. 두 명의 블로커 손에 한 번씩 다 맞았습니다. 이소영, 염혜선, 메가 블록아웃 처리합니다. 1대1. 자, 김연경의 왼손이 안쪽으로 갔죠. 네. 그만큼 직선 쪽이 비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자, 이제 김연경 잡으려고 하는 욕심이 과하면요. 네. 그렇게 또 코판 쪽으로 쓰는 순간에 맞고 튀어나갔어요. 왼쪽 퀵어 편어 테카바레이나. 이완정 백어택 윌로. 이소영 디기. 연해선. 이거 때릴 수 없죠. 예. 이 연결 자체가 좀 불안정합니다. 지금 억지로 지금 오른쪽에 주기보다는 염현선 선수가 지금 이제 정호영 선수 있는데 앞에다가 두는 것도 괜찮거든요. 지금 네. 이 위치에서는 오른쪽에 주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씁쓸함을 예. 감출 수 없습니다. 2대1. 이주아. 5번 자리 치아. 염현선 왼쪽. 불거품 강타. 레이나 뒤에게. 이원정. 김현경이 때립니다. 6번에서 수비 성공. 왼쪽으로. 다시 치아. 이번엔 블록아웃. 자, 블로킹에도 맞았고 네. 코트 안에도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돌코 들어가는 지하였습니다. 도주먹 불끈 주어 보입니다. 2대2 동점. 정호영. 정확한 판단을 했네요. 레이나 뒤로 물러서면서 시선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자, 레이나 선수 지금 리시브 점유율이 네. 56%가 넘거든요. 그렇죠. 자, 저게요 만만치 않아요. 예. 또 이렇게 집중 코어를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경기 중에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예. 두 명의 블로커 오픈볼 레이나 티게 이원정 왼쪽 다시 김현경 노란 염혜선 붙었습니다. 푸싱으로 갑니다. 김현안 왼쪽으로 원스텝 김현경 앞에서 지하의 디그 너무 낮았어요. 오 블록아웃 지하. 자, 그러나 푸싱하면서 상대 블록킹을 이용한 공격이죠. 네. 대부분 이제 저렇게 할 때는요 네. 하고 난 다음에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런 것도 한 수 좀 앞서서 생각할 필요는 있겠죠. 예. 네트에 걸립니다. 서브 범실 메가. 이번 서브는 시속 93km였습니다. 4대3.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는 고이진 감독. 김현경의 서브. 회전 없이 들어갑니다. 흔들었어요. 염혜성 석공. 블로킹. 다시 왼쪽으로 원스텝 퀵어펜 다시 블로킹 백어택 하나요? 아닙니다. 지하 아하. 블로킹 하나입니다. 고집스레 지하를 활용한 플레이를 세 번 역공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모두 잡아냈어요. 자, 오히려 그쪽에서 지금 그 4번 자리 안쪽에서 지금 그 염혜선 선수가 계속 토스를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반대쪽에 후위 공격이라도록 메가 선수한테 쭉 뽑아주면은 일단 미들이 따라가는데 먼 거리 아닙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공격수도 먼 거리에서 오는 볼에 힘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김현경 올립니다. 어려운 볼 오픈 연타 레이나. 자, 넘어왔죠. 넘겼어요. 앞에서 잡고 이때 터치랩 범실 정관장. 자, 그러니까요. 이 볼 위치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범실을 한단 말이에요. 정관장 타임아웃. 자, 지금 지하 공격 타이밍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네. 알잖아, 지하가 만들어서 못 칠 거란 말이야. 네. 근데 빨리 주니까 급하게 말고 아무 힘도 안 실리고 각도 못 낸다고. 지하
지금처럼 좀 여유 있게 둘 거야. 지아. 지아, 내려와서 트는 건 아무 소용 없어. 올라가면서 그냥 때려. 올라가면서. 자, 정관장은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네. 일단은, 뭐, 결과는 뭐, 모르잖아요. 그럼요. 4세트 잡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승점 확보를 일단은 해놓고 볼 일이에요. 다만 지금까지 리시브 효율은 36%의 흥국생명, 25%의 정관장. 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서브 리시브가 안 됐을 때. 네. 이제 큰 공격이 돼야 되겠죠. 지아가 봤습니다. 염혜선, 라이프백 어택, 메가, 직선! 아, 잘 때렸어요, 지금. 김혜란 선수가 몸을 던지면서 잡아내려고 했는데, 터치아웃입니다. 그렇습니다. 메가와트의 후위 득점. 4-6. 지오바나 밀라나. 김현경 봤습니다. 에이서콩, 팔꿈치 디그. 오른쪽으로 백어택 직선. 이번엔 놓치지 않는 김혜란 원스텝. 레이나 언더핸드로 받쳐 올린 뒤에 염혜선 중앙 후위 공격. 아... 공격 범실입니다. 7-4. 한국생명이 이제는 석점을 앞서갑니다. 자, 정관장은 발등에 일단 불이 떨어졌어요. 자, 그렇습니다. 석점차. 과연 정관장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지. 노란 염에서 왼쪽으로 이소영 필거패 블록아웃. 자, 이소영 선수가 처리 잘했네요. 네. 지금은 아슬아슬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노란 중심이 좀 뒤로 쏠린 가운데도 받아냈고요. 윌로우 손에 맞고 사이드라인 바뀌었습니다. 점수는 2점차. 박은진 레이나, 이원정, 윌로우의 퀵어프 블록아웃! 스코어 8-5, 흥국생명 석점을 앞서갑니다. 인천입니다.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잇치. 오,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잇치.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잇치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잇치. 답답한 코막힘. 새로워진 오트리비네스로 해결하세요. 단 25초 만에 작용하여 코막힘을 빠르게 해결합니다. 오트리비네스로 굿나잇. 코막힘엔 새로워진 오트리빈에스. 3세트를 흥국생명이 따낸 뒤에 4세트 초반 고스란히 그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3세트를 흥국생명이 분위기를 가져왔잖아요. 네. 마지막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4세트에 더 유리한 그런 입장을 만드는 거죠. 네. 자, 조금 전에 고유진 감독이 좀 답답함을, 어려움을 토로하는 모습이 있었고, 반면 아본다자 감독은 레이나 선수를 1-1로 마크하면서 스윙 궤적에 대해서 따로 포인트를 잡아줬습니다. 이석공 디그 달려갑니다. 김혜란. 아. 여기서 끝나네요. 6-8. 자, 김현주 선수가 상대 속공을 한 손으로다가 살려놨는데, 자, 김혜란 선수 먼 거리까지 이제 쫓아갔거든요. 예. 자, 끝까지 달려간 끝에 김혜란 아쉬움이나 맞고, 김현경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염혜선의 서브, 레이나, 이원정 뒤에서 이동 공격 푸싱! 이주아! 자, 저렇게 이제 지금 이주아 선수도 때릴 수는 없는 볼이에요. 네. 저렇게 빨리 갈 때는 정관장 수비수들이 좀 전진 수비해야 돼요. 예. 그거는 쿠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위치보다는 우위에서 볼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레이나의 서브 1번 자리. 염혜선 비서권 터치아웃. 정보영 7-9. 아본단자 감독은 표정이 다양한 감독이에요. 그렇죠. 예. 이소영의 서브은 레이나 망설이다가 봤습니다. 이원정 왼쪽으로 오픈 스파이크 블록킹. 자, 지금은 잘 지켰죠. 메가와 정호영. 네.
볼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김현준 선수가 지금 짊어지고 때렸는데 정확하게 블로킹을 해줬어요. 메가의 블로킹. 오늘 정관장은 블로킹 8개째 만들어냅니다. 이소영, 레이나 원스텝 이동 뒤에 왼쪽으로 이번에 퀵과 끊어 어택커버 라이트백 어택 윌로우 어택커버 직접 다시 왼쪽으로 김현경 페이트로 바꿨습니다. 노란 투스텝 오픈 강타 어택커버 왼쪽밖에 없어요. 지하 몸을 던지면서 김현안이 잡고 어려운 볼 김현경이 짧게 넘깁니다. 정호영 염에서 빌거페. 자 랠리가 길어지다가 지하의 마지막 마무리가 이렇게 아웃되는 상황이 여러 번 나와요. 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세타도 볼을 좀 연하게 거칠지 않게 줄 그런 임무가 있지만 네. 또 공격수도 그 볼에 대한 어떤 그 안정된 그 스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타임아웃 정관장. 야야 지하 지하 어차피 지나갔잖아 그지? 지하 이 다음 볼부터 지금 우리가 수십 번 얘기했을까 그지? 천천히 출발해. 지아 미리 들어간다고 절대 포인트 안 나. 우리 말을 들어. 오케이? 오케이? 약속이야. 자, 다른 거 다 문제 없잖아. 내가 블로킹 잘했고 그것만 해도 돼. 다른 내용보다는 지아가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희진 감독은 너무 급하게 빨리 들어가는데 원인이 있다가 우리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결국에는 정원은요 선수가 정말 약간의 오차지만 피부로 느껴야 돼요. 예. 조금 아마추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경기는 코트에 있는 선수가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삐져나가는 볼을 때리다가 나가는 거는 어찌할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어지간한 거는 리듬은 본인이 맞춰야 돼요. 깨끗한 스윙을 보여줍니다. 자, 저런 거거든요. 네. 아, 그리고 또 확실한 피드백을 주고 있는 고희진 감독이에요. 9대 10 점수는 한 점 차. 모든 것이 결정할 때 본인이 망설이고 확신이 없으면 안 네. 되거든요. 예. 가장 잘 안 되던 부분 지하 선수가 살아난다면 모르죠. 오픈볼 디그 성공 살립니다. 이 볼은 때릴 수 없습니다. 찬스볼 흥국생명 이원정의 선택 왼쪽 시간차 아하 김현경의 득점. 자 저런 게 아쉽죠. 정호영 선수 아무리 그 수비 한번 한다고 해도 저거는 살려놓고도 남을 볼이거든요. 네. 자 물론 이제 이소영 선수가 따라가니까 이 겹치면은 이제 동작에 어떤 그 장애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더라도 아 고희진 감독의 표정에서 모든 것이 읽혔습니다. 염에서는 왼쪽으로 갑니다. 두 블록 라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라인 안쪽 10대 11 한 점 차. 순식간에 불완전 블로킹 정확하게 엔드라인 안쪽 메가와티 백태 맞고 출렁거립니다. 이원정 왼쪽으로 갑니다. 빌거펜 깨끗합니다. 김현경. 자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해결 능력이거든요. 네. 자 김혜란 리베로가 본인이 예측한 데가 아니고 네트 맞으면서 볼이 짧게 떨어지니까 다이빙 캐치했잖아요. 예. 수비하듯이. 자, 그 볼을 또 김현경 선수가 일단 해결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김현경의 득점 12대 10. 1번 자리 노란. 라이트 바이 거탈 메가. 김현한 티그 살렸어요. 그리고 뒤로. 윌로 젤슨. 염에선 점프 패스. 빌거픈 페인트 직접 올린 뒤에. 다시 왼쪽 원스텝. 강타로 갑니다. 또 한 번 어택 커버. 이번엔 세 번째 두드립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왼쪽. 레이나. 아웃됐다는 판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뒤에서 김혜란 선수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블록 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아본단자 감독이 요청합니다. 흥국생명팀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감독들은 주심이 좀 판정을 바로 내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확인을 하죠. 이렇게 됐어요. 박은진 선수의 오른손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레이나의 득점. 비디오 판독에 성공한 아본단차 감독입니다. 김혜란 선수가 정확하게 봤어요. 예. 네, 확인한 뒤에 오른주먹 불끈 주어 보입니다. 13대 10. 점수는 석점차.
김혜경 노란 이소영 낮았죠? 넘깁니다. 김혜란 이원정 뒤로 윌러 존슨 자 자신감 있는 공격이죠. 완전한 흐름 흥국생명 자 타이밍이에요. 14대 10 위에서 내리꽂는 윌로우 김현경 노란 흔들렸고 백어택 두 명의 블로커 맞고 튑니다. 허전에는 이원정 김현경 연결 외발로 때립니다. 끌어나갑니다 윌로우. 자 지금은 이원정 세타가 수비를 먼저 했잖아요. 하는 게 결정이 되자마자 김현경 선수가 셋업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토스가 좀 짧으니까 좀 주춤하다가 지금 거의 그냥 스탠딩에서 때리듯이 웜업 존에서 변지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15대 15점 차 노란 염에서 백어택 메가 꽂힙니다. 11대 15 여전히 여유있게 앞서가는 흥국생명 하지만 아직 세트 중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우바나 김혜란 이원정 윌로우의 긁어펜 블로커 맞고 안테나 터치 랠리 종료. 이전에 16대 11 흥국생명 5점을 앞서갑니다. 인천입니다. 127년 당신 곁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부채표 활명수 In the wilderness, fearless and human, sauvage, deer. 스코어는 16대 11 흥국생명이 5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3천 명이 넘는 관중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인천 삼산 월드 흥국생명이 2세트만을 내줬고 3세트 그 가장 치열했던 승부를 이겨낸 끝에 4세트에도 꾸준한 리드를 놓치지 않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3세트 후반의 어떤 그 집중력이 네. 상대의 범실을 만들었고 예. 자 릴로 선수 지금 공격하는 거 보면요. 아 느린 것 같은데 스윙이 빨라요. 그렇습니다. 김수지 서브 박태민 흔들립니다. 서베이스 김수지. 자 박혜민 선수가 이제 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상대가 또 집중적으로 때리거든요. 그렇죠. 이겨내야 됩니다. 예. 이 멘탈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살짝 흔들리는 그 틈이 나왔을 그렇죠. 때 그렇죠. 상대가 돌아가는 거죠. 네. 17대 11 지하 염에서 왼쪽 이소영 디그 성공 다이렉트 킬 디그 염에서 백어택 메가 라인에 쪽 하지만 흥국생명은 앞서 김혜란 리베로뿐만 아니라 수비하는 선수들의 좀비 배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달려들죠. 네. 뭐 지금은 워낙에 메가 선수가 강력하게 꽂아넣기도 했고요. 박현진의 서브 12대 17 레이나 이원정 킬거펜 빠른 스윙 메가 넘깁니다. 하지만 이미 포인트는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도 빠르게 때리죠. 그러나 지금 레이나 선수 얼굴을 보면요, 네. 리시브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예. 좀 피로한 기색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뭐 오늘 10개 중에 6개 리시브로 그렇습니다. 본인이 다 전담을 했거든요. 점유율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 리시브가 계속 흔들리고 있고 드롭 연타 공을 던지면서 윌로우 이원정 왼쪽 외발 푸싱 어택하고 됩니다. 윌로우가 올리고 백스텝 이후에 트럼 연타 이소영 염에서 백어택 메가 블록아웃. 자 오늘 누군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 준비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네. 직선으로 블록아웃 처리하는 메가입니다. 13대 18
염혜선. 레이나. 이원정 백어택. 윌로우 득점. 지금 이정철이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느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느리지 않거든요. 그냥 마지막 동작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속도를 네. 내려고 하는 게 아. 그게 좋게 보여요. 예. 본인이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적극성이죠. 그렇죠. 예. 얼굴 표정, 눈빛. 또 경기에 임하는 자세도 그렇습니다. 윌로우 존슨. 박지현의 서브를 지아가 받고 어렵게 살립니다. 푸싱으로 처리. 몸을 던지는 김혜란 떨어집니다. 지금은 김혜란 선수가 몸에 좀 힘이 네. 조금 과하게 들어간 듯해요. 조금 전까지 김혜란 선수가 디그 성공 23개에 그렇습니다. 디그 성공률이 무려 88.5%였어요. 한국생명팀에서 5번넷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예, 조금 전 붙은 볼 상황에서 넘기려고 했을 때 5번넷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염혜선 선수가 잡고 왼쪽으로 빼주는데 이 동작을 보시죠. 그렇습니다. 자, 화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죠. 네. 자, 이 화면. 여기에서 잡았고요. 자, 오른손이 상대 코트에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죠. 네. 바로 이 동작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 바로 여기죠. 그렇죠. 판독 결과 오버넷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오버넷이 아닌 정상적인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일단은 염혜선 세타가 볼 처리를 잘한 거죠. 네. 늦춰지면은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4세트 흥국생명은 비디오 판독 없습니다. 14대 19 이소영. 박수현이 받고 가운데 시간차 김현경. 자, 또 자르죠. 이제 20득점째 흥국생명. 자, 후반에 가면 갈수록요. 네. 김현경 선수는 거의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10개 중에 제가 볼 때는 7, 8개 이상은 그렇죠. 파고드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김현경 선수가 그냥 4번전에 퀵오픈을 칠 때보다는 그렇죠. 잘라 들어오는 시간차 때가 훨씬 더 효율이 좋아요. 저게 이제 위험성에서 좀 떨어지거든요. 네. 한손 연결 석공 정호영. 15대 20. 정호영의 서브. 박수현, 이원정, 백어택, 윌로우. 버텼습니다. 염혜선의 연결, 투스텝, 오픈볼. 길게 블록아웃, 치아. 자, 윌로우의 공격을 이소영 선수가 자리를 잘 잡았죠. 네. 염혜선 선수가 언더핸드로 고운 볼을 올려줬어요.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치아입니다. 16대 20 연속 서브의 정호영. 김혜란, 이원정 다시 시간차 김현경. 오늘 시간차 성공률 90%를 넘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잘 쓰는 것은 그만큼 상대도 그거를 첫 번째로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도 거의 노룩으로 갔어요. 그렇습니다. 예. 백패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이원정. 사실 이런 볼이 좀 타고 넘어가면 그렇죠.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졌을 때 이제 볼의 강도가 조금 더 세거나 네. 약간만 위에 맞으면 또 넘어가는 일이 있거든요. 지금은 정말 넘어갈 듯 말 듯 하다가 안 넘어갔어요. 아쉽죠. 예. 17대 21 메가. 1번 자리 김혜란, 이원정. 가운데에서 풀어갑니다. 김수지.
안정권에 접어드는 핑크 스파이더스. 그렇습니다. 자, 푸싱 공격이긴 하지만은 개인 시간차 들어가면서 박아놓거든요. 네. 긴 B 자리에서 한번 찍고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맞았어요. 네. 정관장은 김찬하 선수가 들어왔고요. 서브 김연경. 지아. 김찬하 왼쪽. 이선호의 퀵 오픈. 레이나 디귿. 라인 밖에서 올립니다. 짧게 넘어갑니다. 백스텝 이후에 김찬하. 대각으로 돌립니다. 디귿 연결. 그리고 레이나 오픈 스파이크. 노란 디귿. 점프 패스. 이선우. 맞고 떨어집니다. 이선우 오늘 3득점째. 자, 일단은 이선우 선수가 공격 득점을 잘 했죠. 네. 자, 6번 자리에 있는 김현진 선수가 우측으로 이동을 했지만 거리가 멀었어요. 예. 18대 22. 점수는 넉점 차. 레이나 이원정 백시 드럼 연타 노란. 김찬하 연결 왼쪽으로 외발로 때립니다. 직선 이원정 왼쪽 레이나 오픈볼 꽂힙니다. 레이나도 쿠쿠. 자, 탄력을 이용한 공격이죠. 네. 레이나의 득점. 기본적인 개인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네요. 자, 김현규 선수 득점을 보면요. 예. 직전 경기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많이 빠져나가는 볼이 그랬고. 아하! 선수들의 충돌마저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정관장은 완전히 무너지는데요. 자, 어차피 지금은 그 플레이 자체가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 지하 선수가 네트를 정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하기에 김찬하 선수가 좀 내뼈에 됐어요. 네. 이제 흥국생명 승점 석점 매치 포인트. 김수재 서브. 김찬하 백시로 갑니다. 이선우 뚫었습니다. 자, 정관장은 지금 볼에 대한 한 점에 대한 집중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네. 19대 24. 박현진 오늘 9득점입니다. 레이나가 받고 이원자 끝내러 갑니다. 윌로우 존슨 경기를 끝냅니다. 윌로우. 자, 세트 스코어 3대 1 승리. 윌로우의 스윙은 지금 자신감이 넘치는 마지막 공격이거든요. 네. 빠른데요. 그렇습니다. 스윙은 느리지 않아요. 네, 느리지 않아요. 빨라요. 맞습니다. 네. 자, 결국 흥국생명이 오늘 연승을 이어가는 팀이 되면서 이제 승점 3점을 더했고 1위 현대건설에게 승점 3점 차로 추격에 나섭니다. 그렇습니다. 자, 흥국생명 삼각편대가 지금 레이나가 오늘 뭐 리시브 폭탄을 맞으면서도 네. 본인이 해줄 거는 다 해줬거든요. 예. 자, 거기에 또 김혜련 선수의 어떤 그 좋은 기구도 팀의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반면 정관장의 이번 시즌 팀 최다 연승 타이였던 3연승은 여기에서 종료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든지 승점 지더라도 네. 풀세트까지 가서 승점 1점을 일단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했고 지금 이 경기를 지켜보는 GS 칼텍스는 한숨 돌린 것 같아요. 흐뭇하죠. 그렇습니다. 흥국생명의 세트스코어 3대 1 승리였습니다. 공격 득점은 63대 59로 정관장이 많았고 서브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흥국생명이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서브를 잘 때렸기 때문에 네. 상대를 힘들게 만든 거죠. 자연스레 26.1%라는 정관장의 낮은 리시브 효율이 됐거든요. 그렇죠. 오늘 김연경 선수뿐만 아니라 레이나도 코코 또 윌로우 존슨의 마무리까지. 하지만 이런 플레이가 이 세 명의 3박 편대의 플레이가 더 완성이 되기까지는 1차적으로 받는 데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받아야 세타가 어떤 그 패턴 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받는 것이 잘 되는 팀은 깊게 무너지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디그 23개, 디그 성공률 85.2%. 역시 살아있는 전설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혜란 선수고요. 김혜란 선수가 오늘 경기에 SBS 스포츠의 픽으로 선정됐습니다. 참 김혜란 선수의 이런 수비 동작을 보면
못 받을 것 같은 볼도 살려내는 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김혜란을 만나보겠습니다. 신현 아나운서. 네, 오늘의 픽입니다. 흥국생명 김혜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기분 좋은 홈승리와 함께 선두를 더 추격해 나갑니다. 오늘 경기 정말 팽팽한 순간들도 많았는데 승리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일단 이겨서 좋고 또 3점 따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경기 85%가 넘는 디그 성공률을 기록했고 정말 엄청난 디그와 수비로 팀 공격을 뒷받침했습니다. 좀 끝까지 어떤 마음으로 집중을 하려고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뭐 1위를 추격하기 위해서 승점을 따기 위해서 좀 끝까지 열심히 뛰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디그를 해주면 공격수들이 또 해결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동료 선수들에게 좀 고마운 마음도 항상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늘 고마운 것 같아요. 공격수들이 점수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뭐 감독님과 많은 얘기를 하면서 득점을 내준다는 거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들이 또 서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체력적으로 안 힘들다고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극복하고 관리해 나가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제가 좀 선수들보다 늦게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 부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끝까지 하기 위해서 관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윌로우 선수가 팀에 합류를 하면서 참 중요한 시점에 팀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 코치 안에서 또 연습할 때 느끼시기에 진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윌로우 선수들이 너무 예뻐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분위기가 경기력에도 녹아나는 것 같습니다. 팀을 지키는 베테랑으로서 남은 시즌 그리고 경기에 대한 각오와 마음가짐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일단 뭐 꼭 우승하겠습니다라기보다는 1위를 추격하기 위해서 끝까지 한 경기 한 경기 승점을 따기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곧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인사 한마디 전해주시죠. 네, 경기장에 늘 찾아와주셔서 응원해주시는 게 너무 힘이 되고 선수들이 정말 막 경기장에 이렇게 오면은 막 네.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란 선수 만나봤습니다. 흥국생명이 다름 아닌 다음 경기 상대가 1위 현대건설전이다 보니까 오늘 이 경기를 통한 승점 석점은 대단히 중요한 승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3점 차이로 좁혀지면서 네. 또 1위 싸움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네. 자, 이제 김혜란 선수 인터뷰를 보면은 이긴 것보다 승점 3점을 따서
박만선 선수는 백패스를 주는데 조금 더 맞춰갈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소영의 디그, 염혜선 연결, 왼쪽. 지아, 몸을 던지는 키메라. 뒤늦게 레이나가 몸을 던져봅니다. 아, 이제 정확한, 정상적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김혜란 네. 선수가, 몸이 비틀렸거든요. 예. 자, 아, 김연한 선수의 이 멋진 디그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Yes. Can I saw some deep, especially when there is no libero inside? Dai, this side out and we go to win this set. Dai. 그래서 이제 우리 팀, 우리 옆에 선수가 어떤 동작에 이게 볼 처리하는 거지, 예. 그걸 유심히 봐야 돼요. 정확한 타이밍이 아니면은 그 선수도 본인이 원하는 데 볼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나 그것도 김혜란 선수가 지금 수비는 대단히 잘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김혜란 선수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볼이기도 했고요. 컨트롤 자체가, 예. 이 역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살려놓은 것만 해도 잘한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이제 9번의 작전 시간을 모두 활용한 흥국생명. 22-18, 점수는 더 역점차. 정호야. 짧게 들어갑니다. 레이나가 받고, 이원정 언더핸드 연결. 간신히 넘겼습니다. 박은진, 투스텝, 킬거튼, 블록아웃, 메가! 글쎄요, 염혜선 선수와 메가의 호흡이 조금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사실은요. 예. 뭔가 볼이 있을 때 완벽하게 착착착착 맞아들어지는 그런 연결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변 선수도 내가 해야 되는지 네가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정호영 서브 길게 벗어납니다. 범실 19-23. 자, 그러나 뭐 상대가 그냥 있질 않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뭐 고이진 감독이 얘기한 대로 승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경기 내용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해질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는 킬거튼 강타, 디기 윌로우 언더핸드로 주고 김연경 블록킹 박은진. 자, 박은진의 왼손이 정확하게 들어갔고 네. 김연경이 때린 볼이 4번 자리 안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택하버 이 존에서 벗어났거든요. 예. 누구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정관장의 세트포인트. 메가와티 길게 꽂힙니다. 1번 자리 레이나, 이원정 왼쪽, 김연경 라인. 아, 밀렸어요. 벗어났다는 판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연경의 공격 범실. 이제 25-19, 정관장이 2세트를 따냅니다. 자, 저런 부분이요, 살짝씩 벗어나고 밀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정확한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고 뭔가 몸이 도약했을 때 매달리는 느낌. 네. 이랬을 때는 볼이 아주 결정적으로 밀리거든요. 이제는 세트 스코어 1-1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 균형을 맞춰갑니다.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입니다. 가입자 수가 잠실 야구장을 222번 채우고도 남을 자동차 보험은? 척하면 착!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자동차 보험.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은 어디가 가장 저렴? 착에서 착!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자동차 보험. 탈모, 선 넘지 마. 선 넘는 순간. 마이녹실로 탈모 치료. 발라라, 얻을 것이다. 국내 14개 대학병원 임상. 발라라, 얻을 것이다. 현대약품 마이녹실. 먹는 것도 마이녹실 S 캡슐. In the wilderness, fearless and human survive. 새해엔 돌려줍시다. 받아왔던 응원을 가족에게.
가족의 응원만큼 힘이 되는 건 세상에 없으니까. 힘내라는 말 대신 정관장. 127년 당신 곁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